캐콘 프로투어 2020 한국어 중계로 인사드립니다. 스피릿절의 워더케이. 네, 싸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호주 전문가 버너 파이터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퀴녹스 프로게임팀에서 프로게이머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버너 파이터입니다. 프로게이머는 아닌 거죠? 네, 아쉽게도 프로게이머 레벨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꿈은 프로게이머였다. 아직도 꿈은 프로게이머입니다. 그꿈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6 정도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아, 한 9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자, 브라켓 한번 보면서 오늘 8강부터 그랜드 파이널의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BK사마, 루머스, 판다 선수와 럽스 선수가 승자조에 있고요. 그리고 패자조에 트레비 스타일, TV, 썸니악, 쉔칸 선수가 위치했습니다. 총 8명의 선수 오늘 8강부터 그랜드 파이널까지 보내드리고요. 오늘 또 우승을 하면 캐콤컵에 네. 바로 직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예선전 통과를 하는 거죠. 네. 오늘 지금 남은 선수들은 전부 호주 선수들이죠. 그렇죠. 어제 뭐 당연한 이제 말입니까? 아니, 어제 뉴질랜드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네. 아쉽게도 뉴질랜드 선수 이제 없네요. 8강에. 네. 그리고 8강부터는 전부 3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두 경기씩 끊어서 중계를 아마 보내드릴 거고요. 네. 3선이라 이제 뭐 많은 경기들이 더 재밌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제 삼선 짜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줄 알고 아아 약간 뜸을 들이길래 오늘은 좀 자제하려합니다. 오늘도 좀 약간 욕심내라 그래가지고 어제 많이 배웠습니다. 자, BK사마 그리고 루머스 그리고 판다 선수와 럽스 선수의 승자조 경기가 아무래도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리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8강에 있는 선수들은 다 어떻게 보면 한 거의 10년간 8강에서 모든 격투 게임에서 자주 보던 애들이에요. 뭐 스트리트 파이터 할 거 없이 많은 격투 게임들에서 대부분 이 선수들이 순위권에 있다 보면 된다. 호주에서는 보던 애들이에요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애들.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 이게 얘 기준치가 저랑 솜니악이랑 동갑인데 저희보다 나이 많은 애들 없어요 여기 이 8강에. 다 한두 살 아래로 있을 겁니다. 그거는 사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전체적인 연령이 좀 어리다는 거니까. 어리게 봐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어리면 좋은 거죠 뭐. 그 중에서 이제 저랑 쏨 얘기 가장 이제 나이가 많다는 게 좀 슬프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니 뭐, 아직 슬픈 나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슬프죠. 여유를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GG 소속의 BK 사마. Rumors has always been grinding and even plays more than me. So I have to give him respect for that. However, Cody is low tier. 하하. 그러니까 루머스 선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이게 오랫동안 격투 게임을 해왔고 또 이제 BK 사마 이분보다 더 오랫동안 또 연습을 하는 분이고 그런 거에 이제 리스펙트를 주겠다. 하지만 코디는 로우 티어라서 가볍게 무시하겠다 이런 말 같습니다. 코디 이즈 로우 티어라는 말이 상당히 그 가슴에 그 비수가 돼서 날아 꽂히네요. 그런가요? 좀 이제 코디 저는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5 코디 하면은 가장 인상 깊은 게 그 이제 티저 트레일러로 이제 케니 오메가가 나와서 연기를 했던 그 네네네. 장면이 기억나는데 전화 받고 나가는 그 메트로 시티의 시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또 그만큼 마케팅에 투자한 만큼 코디가 좀 괜찮은 캐릭터로 뽑혔다 싶었는데 이 BK 사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네요. 일단은 BK 사마 선수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틀린 저도.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자, 같은 팀 소속의 루머스 선수입니다. BK may very well be the best player in Australia. However, all Cody needs is one EX meter of V-trigger to activate and a dream. It then becomes a guessing game, even against one of the best players. 그러니까 BK 사마가 말하는 것처럼 일단 BK 사마는 이제 굉장히 리스펙트 받는 호주의 최강 격투 게이머 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코디는 EX 게이지 하나와 V-Trigger 2가 켜져 있고 그리고 꿈을 향해서 제대로 나아가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합니다. 이제 그것만 바라보고 이제 경기에 임하고 싶겠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군요. V-Trigger가 켜져 있고 EX 게이지 하나만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렇죠. 해볼 만하다. 상당히 그리고 이 루머스 선수가 본 직업이 회계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올바른 말씀만 하시는 분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맞는 말 네. 이제 플랜을 다 짜놨죠. 야, 네. 갑니다. 직업병인 것 같아요. 캡콤 프로토어 2020 오늘 호주 토너먼트 8강부터 그랜드 파이널까지 8강 첫 번째 경기 BK3의 유리엔 그리고 루머스의 코디입니다. 자, 루머스 선수는 항상 코디 저 아웃핏을 쓰고요. 네. BK3은 이제 정장의 유리엔. 근데 견제를 잘해주고 있는데요? 오! 일단 V스킬2 장풍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대공도 좋고요. 루머스 선수 오늘 플레이가 너무 좋은데 초반부터? 네, 코멘트에서 이제 꿈을 바라보고 있다. 네, 꿈을 잘 꾼 것 같습니다, 일단. 확인도 잘해주고 유리해요. 와, 잘 건져내고요. 지금 BK3은 처음 때린 거예요. 잡기. 유리에는 그래도 트리거가 있으면은? 여기서 잘 막아줘야 될 텐데. 네. 스웨이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와, 일단 잡기. 스웨이 생각 안 하나요? 아, 리버설. 아, 체력 게이지가 많아서 일단 거리를 두는 것 같습니다. 위퍼니쉬 약발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루머스 저 거리에서 장풍 쓰기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사실 리드랍을 생각하면은 V스킬을 원으로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장풍 견제를 위해서 예. 일단 2를 쓴 것 같습니다. 오, 쌤으로. 오, 이거 좀 큰일 나요. 약발 끊어주고 중발 체리오 태클 약발로 아. 비벼주면서 루머스 선수 첫 번째 라운드 가져옵니다. 이거는 정말 용기죠. 아하. 코디로 그만큼 준비를 했다. 유리안을 상대로 또 네. 더불어 이제 많은 격투 게임, 호주 격투 게이머들이 이제 굉장히 리스펙트 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BK3아라서 어떻게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강손 중발. 일단 코디가 구석에 갇혔는데 이거 나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나올지요? 일단 기를 너무 좀 무리하게 쓰는 것 같아. 빅게이서만 이제 기계지가 없어요. 자, 트리거. 아, 이제 홈런 날리지 못했고요. 정말 잘 때려주고 있는 빅게이서만이에요. 일단 이 2라운드는 빅게이서가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잡기 마무리 안 됐고 약발 지금 트리거 켜져 있고 게이지 있거든요. 세 개나 있어요. 꿈을 향해 다가간지 아니면 드림스 컴츄. 던져놓고 뭔가 시작되긴 했는데 지금 CA까지 있긴 한데 너무 HP가 없어요. 버텨야 되는데 체력 차이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하필이면 그 파이프가 날아가는 바람에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트리거 켜있고 기계지 3개 있는데 아직 꿈을 향해서 다가가긴 좀 힘든 것 같긴 한데 근데 위퍼니쉬는 기가 막혀요. 루머스 지금 오 던져놓고 약속 아. 잡기 낚시 핫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럼 강손부터 아 리셋 노려봤는데 통하지 않았고요. 에이지스 생으로 뒤잡기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유리한데요. 중중 이건 구석에서 또 이게 한번 잡기 낚시를 당하면 일단 밀어냅니다. 잘 밀어내는데요. 아타 약간 무리한 것 같은데 서로 실수. 아하. 중손을 마무리하면서 루머스 선수가 유리한 경기 이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루머스 선수의 승리. 네, 루머스 선수가 마지막에 강손 퍼니쉬한 것도 그렇고 정말 트레이닝을 많이 했다는 게 좀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친구도 이번 대회를 위해서 많이 연습을 한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거의 우승 후보를 상대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압박일 수도 있는데 잘 네. 헤쳐나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것보다 루머스 선수가 기본적인 플레이가 너무 좋아요. 필드 전 수행도 잘해주고 있고 와. 이런 식으로 위퍼니쉬 네. 거기다 네. 주입이죠 방금. 완전 끝거리에서 그리고 이제 저 이제 존 크너클 주입은 버튼을 한번 떼면은 또 모으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아니, 좀 알맞게 버튼을 이제 떼야 되는데 저기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와, 아 방금도 선택 너무 좋고요. 아, 콤보가 약간은 아쉽네요. 네, 그 장풍 속도가 느려서 콤보가 네. 잘 안 들어갔네요. 사실 코디한테 장풍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굉장한 임팩트가 있는 상황인데 오 스웨이. 스웨이로 밀려나면은 그냥 비스킬 모아버리네요. BK3아. 네. 일단 트리거 먼저 켰고요. 튕기고 이제 리셋을 하는지. 아. 와 안자강손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렵죠? 끝까지 참아냈어요. 잘 막았어요. 이거 홈런 날릴 수 있어야 돼요. 중중 와 마이프로 마무리 루머스. 야 참 벼르고 왔네요 진짜. 이건 진짜 V 트리거와 V 트리거 켜져 있고 게이지가 하나 있으면 날 할만하다. 네. 충분히 꿈을 향해서 있죠? 가고 있습니다. 아 위퍼니쉬 그리고 지금 중손의 위퍼니쉬 너무 좋아요. 예 너무 깨끗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3선승이라 정말 BK3화가 갑자기 끝에 각성을 할 수도 있거든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스웨이로 잘 피해주고요. 아 퍼니쉬 좋았고요. 확정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네요. 근데 루머 선수가 딱히 무리를 하지 않고 뭔가 그 예외사항은 없는데
그 코디의 아주 정석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발 굉장히 안전하게 하고 있어요. 일단 네. 이 정도로 안전하게 하면서 BK 사마 정도의 플레이어를 상대로 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 대단합니다. 와 대공 너무 좋은데요. 약발 트리거 오히려 루머스 선수가 먼저 킬 수도 있어요 이러면. 네. 무리하지 않고 스웨이 너무 좋아요. 네, 안전한 거리에서 이거는 조금 한번 승부를 걸어봤는데 여기서 일단 이거 낚였어요. 시에를 쓰네요. 네 이거 마무리 좀 힘들지 않나요? 코디는 살아남죠. 그쵸 이거. 일단 저것 때문에 잡기 어쩔 수 없네요. 저건 이 눈에 그 모래를 좀 뿌려보려고 했는데 네. 너무 멀었어요. 네. 뭔가 이제 앞에 모래를 뭐가 가리고 있어가지고 남겨주고. 근데 스웨이 활용이 너무 좋은데요? 네. 모든 장풍들은 난 피하겠다는 그런 준비를 딱 하고 있고 또 거리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BK 사마 선수가 견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대공도 너무 깔끔하고 얀장선 쳐주고 있는데. 자 그러나 일단 BK 사마가 여기에서 약손 유리 프레임. 일단 구석으로 몰고 싶은데 자 먼저 틀고 이제 필드로 나가든지 아니면 구석으로. 지금 근데 루머 선수가 잡기가 너무 없기는 한데 반대편 와 서로 어딘지 몰랐어요. 네 본이 좀 따라주는데요. 이거 트리거 켜야 돼요. 네 플레이볼 핫타. 잘 봤어요. 이것도 약손 끌어주고 중손 이거. 주입이 없었고 스위 일단 돌을 깔고 안타. 던지고 파이브로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가고 있는 루머스입니다. 정확히 점프 궤적에 파이프를 잘 휘둘러줬어요. 저게 또 리치가 네. 길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공격이었습니다. 아 근데 파이프가. 저 정도 높이로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판정이 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이 그리고 트리거가 있어야만 저게 나오는 공격이라 네. 좀 예상을 못하고 있죠 상대방이. 네. 와 이거 BK 지금 위기인데요? 우승 후보를 여기서 꺾을 수도 있나요? 오 백대시로 피해주고 잡기를 네. 잘 피했고 이야 체리어! 슬로우 모션이죠. 태클 네. 연출 좋네. 트리거 켜야겠죠? 일단 구석에서 빠져나오고 아하 질러주고 있는 BK 트리거 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 리드랍 대공은 굉장히 깨끗하네. 네. 근데 이거 코디가 트리거 있어. 진짜 해볼만하거든. 진짜 해볼만하거든요. 와! 다시 한번 홈런! 막아야죠. 막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방어막. 자, 어떻게 뚫을 것인지. 거울을 돌로 뚫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루머 선수가 아쉽네요. 네. 차라리 거리를 벌리고 거울에다가 돌을 던지는 게 어땠을까 싶어요. 그렇죠. 돌은 반사를 못하죠. 네. 약손. 좀 EX 게이지가 좀 낭비가 된 느낌. 오,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네. 스웨이 활용 기가 막히고요. 욕심 안 부리네요. 오. 와. 강손 느낌 본기처럼 잡기 스턴입니다. 스턴. 마무리예요. 매치 포인트 갈 것 같네요. 팍. 팍. 파타. 마무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머스 매치 포인트 세트 스코어 2-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호주 플레이어들 사이에서는 BK 사마가 이제 약간 이제 영화나 애니 보면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좀 천재다. 네, 이런 캐릭터성을 갖고 있어서 갑자기 뭔가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재능과 노력의 싸움이 되겠네요. 아 그런 겁니다. 예. 네. 가슴이 웅장해지는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루머스 선수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위험해요. 안 풀 수가 없죠. 네. 3-0 셧아웃을 시키지 못하고 아하 일단 한 세트는 내어주고 있는 루머스. 이게 시나리오대로 갈 듯 아니면은 노력이 재능을 이길 듯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루나리오냐 비나리오냐. 네 그렇죠. 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싸움인데 네, 항상 재능 있는 분들은 위기가 닥칠 때 좀 더 그걸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건 맞죠. 이제 위기 관리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니까요. 선수로서 좀 갖춰야 할 그런 능력치이죠. 약간 끝거리 헛쳤고 강손 약손으로 툭 끊어줍니다. 루머스 8월 킥 강손 흔들흔들 네.
서로 이제 굉장히 안전하게 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슬레이가 아, 조금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저런 식으로 러피안 킥을 하이로 때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점프를 뭐 기대하고 있는 건지 뭐 니드랍을 미리 본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잡고 트리거 켰으니까 충분히 데미지를 줄 만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게이지는 없어요? 아,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EX 쪼그로클 루머스 선수가 많이 썼거든요. 기회가 왔어요. 아, 이거 홈런 한번 날려주면 안 되나요? 와! 아, 이거 마무리인데요? 와, 이거! 루머스 매치 포인트 다시 한번 만들어냅니다. 네. 게이지도 필요 없었나요, 방금은? 마지막에? 전략이 그대로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리거와 게이지와 꿈! 역시 후디는 이제 파이프가 본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강력해요. 아, 조금 아쉽습니다. 잡기 낚시는 성공했는데 제대로 못 때려줬고 네, 하이러피안 킥을 많이 쓰고 있어서 근데 이제 뭐 PK사마도 충분히 의식을 한 것 같긴 한데 정확한 대처는 없어요. 네, 원래 하던 형태대로 하고 있죠. 좀 밀어붙이는 운영으로. 네. 중중. 다시 위기가 찾아온 BK3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 방금 맞았으면 트리거 켰을 텐데 이거 갑자기 양상 경기 양상이 다시 한번 대공으로 와! 저 정말 깔끔한 잡기 낚시예요. 이걸 견뎌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견뎌내야죠. 여기서 한타 쌈을 것 같은데 와! 잘 피해요! 루머스! 와, 그냥 피하는 게 아니었어요? 또. 와, 피하면서 때릴 거 다 때리고 BK사마를 완벽하게 세트 스코어 3-1로 제압하고 있는 루머스입니다. 와. 코디신 루머스. 아니, 딱히 막 이렇다 할 슈퍼 플레이 뭐 그런 거는 없었는데 네.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파이프를 이용한 약간 그런 반격이 정말 매서웠습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최대 데미지로 때려주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플레이한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거보다 네. 그 지금 루머스 선수의 오늘 승리를 예측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 오늘 거의 승자 예측도 하고 있는데 네. BK사마가 1등이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패자조로 바로 갔어요. 루머스가 보내버렸어요. 그러네요. 이거 BK사마가 초반에 그래 뭐 잘하는 거 다 알겠는데 코디는 로우 티어야. 아하. 이렇게 얘기했던 게 네. 루머스 선수가 제대로 대갚아 줬네요, 그냥. 아니, 그리고 좀 처음에 좀 흔히 그런 얘기 그 얘기해 놓고 지면은 좀 부끄럽잖아요. 아, 그런 게 있죠. 네. 와. 네. 이거는 로우 티어인 코디한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아하. 지금 BK사마 선수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호주 FGC에서는 꽤 큰 그런 약간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BK사마 선수가 워낙 우승 후보이고 이제 호주 격투 게임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네. 그런데도 8강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거의 이제 막강한 실력으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임팩트는 있었지만 그럴 만하다 싶을 겁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재능과 노력에서 네, 약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BK사마 선수가 코멘트에서 말했듯이 이 선수가 그만큼 연습벌레인 건 나도 인정을 한다. 그렇게 밑밥을 쳐놓고 그렇지만 코디는 로우 티어다 라고까지 했는데 졌어요.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야, 네. 루머스 그것도 플레이가 너무 깔끔해서 그러니까요. 사실 네.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네. 마치 회계하듯이 네. 회계사가 할 수 있는 그런 금융 플래너 같은 그런 면모를 보여주네요. 회계사가 네. 코디로 회계했네요. 아, 그러네요. 네. 와하.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코디가 이제 시장직이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잘 해줘야 돼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루머 선수가 위너 스파이널에 먼저 갔고요. 다음 게임이 이제 판자와 럽스예요. 네, 이 선수들은 진흙탕 싸움을 좋아하는 두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캐릭터는 메인 캐릭터 아쿠마와 럽스의 레인보우 미카가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고 서로 약간 눈 감고 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길어? 예. 네. 부탁드립니다. 펜다 선수의 코멘트는 I have great respect for Rups because he's a wholesome pillar of the community. He's always there and happy to play games. He's always positive. I think Akuma has the advantage, but I categorize Mika as a volatile top tier. It's a difficult match to predict. I have the advantage as I'm playing Akuma though. So Rups 선수를 굉장히 리스펙트하는 게 Pillar of the Community라는 게 네. 커뮤니티의 기둥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면 럽스 선수가 항상 차에 플레이스테이션 한 4대를 가지고 항상 오프라인 올 때 다 설치하고 그런 세팅을 주로 담당하는 분이셔서 네네.
그리고 러시펙트 하는데 아쿠마는 센 캐릭터니까 그래도 내가 좀 좋을 거다 라는 말을 되게 길게 썼네요. 럽스 선수입니다. Panda is a very knowledgeable player and has become very dangerous. Since switching from Ken to Akuma, I am probably going to have to take a lot of risks if I want to win. So I guess I'll try grabbing him a lot. 일단 고키, 그러니까 켄에서 아쿠마로 전향한 선수인데 그만큼 캐릭터가 세진 만큼 더 위협적인 선수가 되었다. 그런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많이 리스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냥 많이 잡겠다라는 얘기를 네, 잡기를 되게... 많이 걸겠다라는 네. 각오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판다 선수와 럽스 선수의 경기 예, 대기 중이고요. 참 이번 경기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제 진흙탕 싸움이라는 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치고받고 액션이 넘치는 그런 네.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판다 선수 또 그 퀸즈랜드였나요? 네 맞습니다. 네, 퀸즈랜드 네. 아쿠마. 네, 퀸즈랜드는 아쿠마가 강력하다. 네 그런 이제 명성이 좀 있죠. 네, 국내에는 이제 실림 아쿠마가 좀 강력한데 네. 네. 소문이 많이 난 네, 실력 있는 아쿠마들의 성지 뭐 이런 거죠. 네, 판다 선수가 또 오늘 프로토어를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 일단은 루머스 선수가 위너스 파이널에 올랐기 때문에 네. 다른 선수들도 아마 보면서 느끼는 바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선수 중 누가 올라가도 이제 루머스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이런 진흙탕 싸움을 하는 분들을 얌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서 이 다음 위너스 파이널도 좀 볼만한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분노 조절. 네, 뭐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위너스 파이널 그리고 그랜드 파이널까지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 미카 럽스입니다. 그리고 판다 선수의 아쿠마예요. 네. 오랜만에 보는 노스탈지아 코스튬이네요. 아쿠마의 수염이 없는. 8강 두 번째 경기 럽스 판다. 자 초반에 일단 견제를 하고 기회만 보이면 뭔가 큰 게 터질 것 같은데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카라는 캐릭터가 워낙 예성이 높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아 대공을 깔끔하고. 판다 선수 도장을 보니까 켄을 아직 마음속에서 버리지 못했네요. 아 그러네요. 네, 저 중발. 네. 마음은 켄이다. 네. 네. 파동권. 파동권이 이제 상당히 잘 먹히고 있죠 지금. 좀 거리를 벌리고 미카가 EX 에어플레인 같은 거 준비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일단 구석으로 데려갑니다. 이러면은 아쿠마도 그냥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옵니다. 아 안 맞았어요. 좀 짧았네요. 네. 강손. 게이지 하나 쓰고 약발 잡기랑 안 걸리고요. 마무리 대공은 좋습니다. 비강선으로 대공 쳐주면서 그 이후에 백기 수행까지. 판다 선수가 대응이 좋네요 전반적으로. 네 일단 이제 뭐 그냥 로컬 커뮤니티 대회가 아니라 네. 큰 명성이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드롭킥도 사실 위험한 게 그렇죠. 이렇게 낚아봤는데 조금 네. 짧았어요. 퀸즈랜드의 명성 판다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손, 중발, 위퍼니시 노려봤지만 네, 닿지 않았고 네. 중발, 두 지금 선수 다 네. 방어적인 면모는 좀 부족하다 싶은 캐릭터 선수들인데 네네네. 좀 이제 안정적이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좀 저는 인상 깊게 보고 있네요. 다른 것보다 럽스 선수가 약간 좀 더 과감한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사실 아쿠마한테 안 좋을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와 일단 맞췄고 여기서 네. 밀고 아하.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질러주고 있는 판다 던져놓고 신용권까지 구성이 많이 돼요. 네. 아이고 자풀. 와 이걸 보고 뛰었는데 중강 이러면은 대시 와 약손 증손 럽스 약손이 카운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깔린 것 같죠 마지막에. 네 뭐 예. 약간 빨리 눌러서 카운터가 아닌데도 이제 중손이 확인된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럽스 선수가 먼저 주도적으로 공격을 해나가야 되는 판은 맞아요. 네. 판다 선수는 조금 버티면서 해줘도 괜찮거든요. 아 근데 지금 럽스 선수 굉장히 억울한 상황 나왔죠. 실수가 한번 나왔는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리스크를 많이 해야겠다 싶었는데 지금 좀 위태위태해요. 리스크가 안 보여서 그래요. 네 그러긴 하죠. 예. 리스크를 더 줘야 돼요 지금. 이거 마무리예요. 들어올리고 여기 쉐키아브루 조합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 확실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판다 선수의 첫 번째 세트 승리. 아쉬운 거는 럽스 선수가 EX 에어플레인을 한 번을 안 노려주네요. 그러네요. 예. 장풍 무적이라서 사실은
참고 노리고 기다리고 있어도 되거든요. 보이자 점프가 보이자마자 할 수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선수 다 지금 기계 제거 꽉 찬 상태로 이제 라운드가 끝나서 좀 럽스 선수 입장에서 많이 아쉬울 거예요. 일단 럽스 선수의 좀 뭔가 공격을 제대로 펼쳐주지 못했던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판다 선수에게 좀 꽁꽁 좀 틀어막혀 있는 그런 약간 답답한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격 루트는 판다 선수가 다 끊어내고 있습니다. 한번 구석 여기서 끝내야 돼요. 예, 끝내야 돼요. 여기서 HP 한 60% 이상 뽑아내야 됩니다. 아, 카운터 확인 안 됐고 비강손으로 걷어내래요. 점프로 들어가는 건 힘듭니다 지금. 네, 일단 대공은 다 쳐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와, 오, 이거 뭔가요? 서로 교차했어요. 이거는 때려줘. 네, 살살 때린 것 같긴 한데 일단 부르고 약간 이거 때문에 EX 에어플레이 아쿠마라서 좀, 오, 오 이상해 맞았어요. 어 점프했는데 대공은 안 나왔고. 야 약중을 내미네요. 본인이 가드하고 나서 너무 급해요. 계속 앞으로 이제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급해서 이제 안 맞아도 되는 걸 계속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 지금 점프 뛰다가 또 걸렸고. 아, 이렇게 되면 럽 선수가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아 점프 안 돼요 지금. 안 되고 럽 선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방금도 실수가 한번 있었고. 와, 또 들어갔어요. 느끼봉기가 지금 많이 늦진 않아요. 네. 와, 마무리죠. 100% 마무리죠. 어떻게 때려도 마무리죠. 판다 선수의 승리. 세트 스코어 2-0으로 쉽게 쉽게 가고 있는 판다입니다. 이게 3선승이어서 두 라운드, 그러니까 두 세트는 그래도 좀 무리하게 밀어보자 싶었는데 두 라운드를 다 져버렸어요. 근데 세 번째 세트에서 안전하게 한다 하더라도 너무 이제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일 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럽 선수의 문제는 기본기 다음에 타격과 잡기에 이지선다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거리를 못 잡고 있는 거죠. 일단 페이스는 안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전환해야 되는데 답은 브림스톤입니다. 와, 그렇죠. 네, 답은 브림스톤. 아니 많이 잡겠다면서 한 번을 안 잡죠 왜? 그러니까요. 답은 브림스톤이에요 지금. 아 네. 여기에서 또 위퍼리시 당하고 자리 바뀌면 미카 입장에서 굉장히 괴로워지죠. 너무 낚시만 노리고 있다가 역으로 당하고 있어요 지금. 낚시만 노리다가 낚시만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잡기. 중발 파동권 오늘 번아웃이 많이 배워가겠는데? 네.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잡기를 백대시로 피해주고 잡기 수록살도 생겼고 승용. 아, 아 정말 이렇게 잘 때려주네요 판다 선수. 근데 CA까지 쓸 필요는 없었는데 급했어요. 네. 급해서 돌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라운드 가져갔으니까 뭐. 네. 근데 이대로만 한다면 판다 선수가 굉장히 유리할 텐데 럽스 선수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여기 이거는 콤보가 좀 약한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비스트를 밀고 그냥 쳐버리네요. 그냥 쌩으로 맞았어요. 네. 흡수도 안 했는데 구석에는 잘 몰아요 럽스 선수가. 지금 보면은 판다 선수가 이미 이 게임은 내가 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래요. 좀 편하게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편해요 지금. 역시 퀸즈랜드 아쿠마인가요? 자, 구석으로 다시 몰고 잡았습니다. 그렇죠, 브림스톤이죠. 아까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아니, 나올 것 같았어요. 중. 참공. 약손 잡기 쉽게 부르죠. 맞으면 안 됩니다 이거. 백기습 대응도 안 되고 지금. 와, 아, 그러나 이번에 잡아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가서. 네. 저런 시도를 했다는 건 굉장히 편안한 상태라는 거고요. 기계는 꽉 차 있습니다. 아하 잘 낚았고 중손 잡고 야, 아 이게... 다시 한번 중손. 이렇게 되면 또 스턴입니다. 럽스 선수 많이 어려워지겠는데요. 또 기계이지 꽉 채우고 죽는 건가요? 조금 남긴 하는데. 아 퍼펙트 KO 판다 선수 위너 스파이럴 갑니다. 럽스 선수를 완벽하게 제압했어요. 아, 세트 스코어 3-0은 좀 시사하는 바가 큰데 미카가 이렇게 무력하게 질만한 매치업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스크를 거의 안 보여줘서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인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리스크를 오히려 지지 않았던 것이 더 큰 일이지 않았나. 아, 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네요. 좀 이제
심적으로는 준비를 했는데 경기에서 보여주지 못한 게 또 그만큼 아쿠마를 쓴 판다 선수가 잘 했다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그 판다 선수도 판다 선수지만은 럽스 선수의 대응이 조금 더 과감했다면 어땠을까라고 네.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렇죠. 네,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구석에 모는 것 같이 했는데 마무리가 좀 아쉬웠고 아까 사우라비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EX 에어플레인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 기회가 되게 많았고 기계지도 많이 있었는데 많이 긴장을 한 타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아, 이렇게 해서 위너스 파이널 매치업이 성사가 됐습니다. 루머스 선수 그리고 판다 네. 선수가 위너스 파이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판다 선수와 루머스 선수의 위너스 파이널이 결정이 됐으니까 네.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There are three forms 네, cheating movement. 네, 뵙죠. Walking. 돌아왔습니다. 캡콤 프로 투어 2020 한국어 중계 만나보고 계십니다. 지금 호주 토너먼트고요. 오늘 8강부터 그랜드 파이널까지 승자조 두 경기 끝났고 일단 위너스 파이널이 루머스와 판다 선수가 네.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루머스 선수의 위너스 파이널 진출은 조금 예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네. 그래도 뭐 BK 사만 선수가 좀 더 우월하다 싶었는데 좀 이걸 이제 영어로 이제 업셋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업셋. 네. 이제 약간 기대하지 않은 선수가 유망주를 이겼을 때 쓰는 표현인데 그래도 루머 선수가 워낙 연습벌레로 이제 좀 유명해서 그만큼 노력한 게 결과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유리엔 대책을 너무 잘 들고 온 것 같아서 코디로 예. 네. 사실은 코디가 V스킬 1을 쓸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네, 약간 니드랍 압박을 위한 그런 네네. 것도 있죠. 네. 근데... 그러나 스웨이로 네, 오히려 뭐, 창풍을 파야겠다. PK 사마가 창풍을 많이 쓴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렇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너스 파이널 좀 굉장히 기대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좀 아무래도 자주 나오는 캐릭터들보다는 네. 코디 같이 토너먼트 상위권에 잘 올라올 수 없는 캐릭터들을 아하. 조금 더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올해 CPT에는 네. 코디가 상위권에 한 명도 없었죠. 생각하기에는 8강에 올라간 적은 몇 번 있긴 있죠. 아, 네. 네. 네, 유럽 쪽에서 있긴 있는데 뭐 우승까지는 아직 우승권 전력은 아니라고 조금 힘들다는. 네. 다음 경기입니다. 트레비 스타일이네요. 네,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first three format. Hopefully, I can get past this Urien. 삼선승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내 준비가 다 된 것 같고 이제 이 유리언만 앞서갈 일만 남았다라고 하네요. 3선에 자신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두 번 하면은 좀 너무 두 번 지고 하면은 억울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3선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TB 선수입니다. 터키시 브래드 선수. Being a part of the same local scene means that Travis and I play each other all the time. He usually beats me convincingly, but with the way I have been playing in this tournament, I'm confident that I can make it a competitive set. So 같은 동네 친구예요. 트래비스와 아, 퍼스에 사는 친구인데 항상 대회나 또는 연습을 할 때마다 트래비스 선수가 내 자신을 이제 확실하게 깨뜨려 버린다라고 하는데 대회인 만큼 내가 그래도 트래비스 선수가 좀 나를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하네요. 평소에 좀 많이 졌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전적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았는데 또 그만큼 매번 대회라는 기회니까요. 기회를 장에서 한번 실력을 보여주겠다 하네요. 그리고 이제 토너먼트라는 예외성이 항상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토너먼트 진짜 다릅니다. 네. 오히려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가 언제나 이겼으니까 좀 편하게 생각을 하다가 일격을 맞을 수도 있어요. 저 방심하면 안 되죠. 선수로서는. 네. 일단은 트래비스 스타일과 TB 선수의 경기 패자조고요. 패배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이겨 나가야 되는 뒤가 없는 두 선수입니다. TB 선수의 유리엔 그리고 트래비스 스타일의 박서입니다. 네, 16강전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가 우승 후보일 거다 싶었는데 어제 좀 그런 업셋이 일어났죠. 네. 패자조에서 이제 여기서 지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하고 유리엔 대 박서. 중발. 스트레이트로 중수로 쳐내고 있는 TB. 일단 저게 의도가 아닌 거라도 일단 저 상황을 보고 나서 아 저게 한 가지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어떻게 펼쳐나갈지
아, 대공 반응 확실하니까 일부러 점프해서 아무것도 안 내미네요. 일단 지상전을 펼치고 싶은데 구석에서. 아, 근데 트래비스 잘 선수 중단 진짜 사랑하네요. 예. 그것도 반이 맞아요. 성공률이 되게 높아요. 예. 아, 이거는 운이 좀 안 따라줬고. 아, 잘 풀어요. 와, 아, 오히려 잡아요. 아, 다 아, 어이. 조금 멀었어요. 강선호 때렸으면 안 맞았을 것 같은데. 예. 그러나 약손 때리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트래비스 스타일입니다. 저런 게 약간 버릇에서 나오는 거죠. 강픽으로 시작하면 큰 콤보를 때릴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봤다가 어? 실수다 싶었죠. 일단 확실히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붙고 있네요. 네. 그만큼 서로 같은 동네에 있는 친구면 대전 경험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죠. 패턴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동시에 TB 선수가 전날 밤 어떤 연습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도 강선을 리펀시 해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거리 재기가 힘듭니다. 일단 엇박자로 들어오는 대시 스트레이트를 끊어주고 싶긴 한데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가 되게 참을성 있게 잘 진행해주고 있어요. 아예 안 내밀고 있죠? 네.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지금 콤보 연결죠. 카운터 확인 가능해요. 이거는 너무 어렵네요. 유리한 입장에서. 와, 일단 접근을 하면 내 세상이다라고 하네요. 아하. 아하, 그냥 프레임 트랩으로 눌러버리는데요. 그냥 찍어 눌러버리네요. 아예 버튼을 와. 그냥 순차적으로 다 누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네. 약간 무슨 리듬 게임 하듯이 딱딱딱딱딱딱딱 네. 이런 식으로 버튼만 누르니까 게임 끝나 있었어요. 약손, 약발, 약손, 뭐 중손 뭐 계속 눌러요. 약간 이제 뭐 악보를 외우듯이. 네. 이거 TB 선수 역시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한테 진짜 고전을 많이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토너먼트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동안의 인식을 좀 그런 짓눌려 있던 네네. 그런 것들을 좀 깨뜨릴 좋은 기회인데 좀 첫 번째 세트가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지금 캐릭터 선택 창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보진 못했지만 V스킬을 아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킬을? 네. 장풍 강화를 썼는데 아머로? 아머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네요. 아머 트루 챔피언. 아, 네. 네. 올해는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캠페인을 더 이상 안 하네요. 언제부터?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좀 귀에 익었었는데. 재밌었거든요. 그거. 네. 그 오프닝이. 네. 내년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그럼 펀치라인이 있으면은 이제 따라하면서 좀 이제 자기 전에 생각나는 라시드가 나옵니다. 이거는 완전 입고 왔는데요. 아니, 라시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캐릭터를 바꿔버렸네요. 원원이고요. 투는 안 나오네요. 원원이면은 네. 사실 되게 예전 스타일의 라시드죠. 저 클래식 라시드. 잡기. 일단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이거 근데 라시드로 바꾼 좀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확정? 확정이요? 와, 네. 저거를 아니 이글 스파이크 왜 나왔죠? 그냥 앉아 점프 중발 내밀었으면 되는데. 자풀 중발 살짝 걸어가고 있는 트레이드 스타일 리버스. 리버설 없어요. 그리고 저 장풍을 반응한다면 V스킬 1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위협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구석에서 압박을 시도해보고 있지만 자 여기까지는 잘 막았고 장풍 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라시드는. 안장선 지금 트리거를 되게 원하고 있을 거예요. 중발 아직 트리거가 없어요. 답답할 겁니다 지금. 트래비스 스타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지금 라시드가. 이거는 기회가 왔는데 근데 라시드가 데미지가 잘 나오는 캐릭터 아니라서. 와 자 왔어요. 콤보 한 번 더 때려야 뒤로. 되거든요. 콤보 한 번 더 때려야 되거든요. 서로 트리거 있고요. 트리거 리버설로 나간다고요? 이래를 중 밀고 중 다시 한 번 트리거 약발로 끊고 카운터 났지만 트리거 한 번 쓰고 구석으로 갔는데 구석을 나와야 되는 그림인데 지금 13초 12초 10초 남았습니다. 트리거 언제 쓰죠? 트리거가 없으니까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자, 대공 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트래비스 스타일. 저렇게 뛸 거면 이글 스파이크가 답이었는데. 안장선 리버서를 쓴 게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쓴 거 자체는 뭐라 안 하는데 또 한 번 네. 써서 구석을 나올 수도 있었는데. 아 약발로 끊겼어요. 크로시 카운터 너무 안 좋은데요. 이거 어렵겠는데요. 이게 지금 그림이 라시드 써서 지면은 다시 유리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의미가 없어집니다. 라시드 픽이. 맞습니다.
밀고 구석이에요. 약발 잡기 강발 아, 트리거 기회가 한번 왔어요. 정력. 아니 너무 일찍 했죠? 정직한 공격 완전 보여요. 자리만 바꾸고 싶다 하더라도 좀 너무 네, 일방적이어서 숙련도가 좀 확실히 아 주입을 안 했어요. 이거는 단타일 뿐이거든요 지금. 예. 저 이글 스파이크로는 게임을 끝낼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중 약 강손 스트레이트 마무리하면서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가 세트 스코어 2-0으로 앞서가 시작합니다. 사실 라시드 픽은 유리엔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꺼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라시드로도 안 되면 이걸 어떡하죠? 아 이거는 유리엔 다시 해야 돼요. 차라리 유리엔을 간다. 예. 네. 지금 라시드로는 좀 트레이닝 충분히 트레이닝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른 캐릭터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아, 아닙니다. 라시드로 갑니다. 네, 그냥 라시드로. 갑니다. 이거는 약간 TV 선수가 지금 마음이 꺾인 것 같아요. 네. 이 상황까지 와보면 이제 많이 공감하실 텐데 좀 어쩔 수 없이 하는 느낌일 거예요, 지금. 이 상황까지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스트레이트 던지고 아, 오히려 거리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가 훨씬 잘 재고 있고요. 굉장히 편하고 여기 하게 하고 있죠. 아 근데 진짜 좀 마음이 많이 꺾였네요 진짜. 네. 플레이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좀 영혼 없는 플레이 같긴 한데 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시드이기 때문에 트리거 원의 문제가 데미지를 많이 주기가 어렵거든요.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일단 쓰고 여기서 어떻게 오 일단 데미지만 주고 있습니다. 아, 나와버렸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네. EX 1인드샷이 너무 정직하게 날아오는 듯한 느낌은 있거든요. 예, 저런 식으로 쓰면은 좀... 이제는 대응이 되죠. 예전에는 안 됐을 수 있는데. 우와. 아, 맞으면 안 되는 공격! 매치 포인트입니다. 추레비 스타일! 한타 한타 약간 딜레이를 줘가면서 지금 트리거를 활용하기 때문에 가드를 잘해줘야 돼요, 진짜. 네. 아, 일단 좋아요. 우리 좋았고, 구석으로. 강손 히트 확인이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아까부터 저런 플레이를 했어야 돼요 사실은. 와 이거는 좀 예, 발악으로 써봤는데 운이 좋게 맞았네요. 아마 EX를 썼는데 버튼이 하나 안 눌린 것 같아요. 운이 되게 좋았어요. 자 일단 구석으로 몰고 싶을 텐데 안자 강손에서 아 이거 그냥 써야 돼요. 리버서를 트리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라시드 트리거 이런 식으로 사라지면 굉장히 허무하죠. 네. 트리거 원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콤보 좀 약해요. 이거 중중을 써야 되는데 와 백대시 타이밍이 되게 좋네요. 저 정도로 점프 중발이 맞으면은 서서중손 앉아중손 들어가거든요. 끝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 됐고 살짝 걸어가서 잡아서 잡기 잘 풀고 트리거 이후에 C는 있어요. C 있어요. 아하 조금 아쉬운데 C 있어요. 아니죠, 와! 아니죠. 부르면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100대 시후에 중발로 마무리하고 있는 트래비스 스타일. 아, 망설였나요? 저게 에... 저게 원래 닫거든요. 조금씩 아쉬운 것들이 쌓여가면서 굉장히 크게 좀 타격이 컸는데 마지막에 에라 모르겠다고 가뎀사를 노려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거리가 네. 아, 근데 가뎀사 노릴만한 HP도 아니었어요. 네. 사실 더 많아가지고 그 노릴만한 상황은 만약에 상대가 뭔가 기본기를 내밀다가 V스킬에 맞으면은 그때 뭐 CA 안 쓰고도 마무리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너무 그건 욕심이죠. 네,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로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가 기상하자마자 약발을 썼다 뭐 그러면은 어느 정도 희망이 있어 보이는데 네.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의 입장으로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쵸. 매치 포인트여서 자 이렇게 3대0 세트 스코어 3대0입니다 트래비스 스타일이 럽스 선수 미카 만나러 가게 됐네요. 네, 저 경기도 많이 좀 기대가 됩니다. 다음 경기 썸니악과 쉔칸 선수의 경기 네. 대기 중이고 일단 썸니악은 장군, 쉔칸은 제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제쿠 캐릭터 자체가 어딜 가든 좀 이제 희귀한 캐릭터라서 또 굉장히 장인들만한 캐릭터잖아요. 아무래도 뭐 캐릭터가 두 개이기 때문에 네. 연습량도 조금 더 필요하고 그렇죠. 원 플러스 원 캐릭터라서 네. 자세 캐릭터들이나 뭐 폼이 여러 개 있는 캐릭터들은 예전부터 좀 픽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뭐 폼이 여러 개 있으면 폼나죠 아무래도. 아 그렇죠. 멋있죠. 네.
폼이 여러 개 나죠. 네. 네. 예전에 전작 같은 경우에는 괜히 좀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썸 이야기입니다. 예. Shen Kan is probably the person I play the most against in this scene, so we are aware of each other's habits. This could go either way depending on how well we are both playing. 이제 같은 동네 친구들이에요. 저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랑 이제 썸 이야기 하고 있으면은 Shen Kan이 와서 저희들한테 이제 뭐 피드백을 알려달라는 그런 사이여서 서로의 이제 그런 습관과 버릇을 잘 알고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누가 이기든 좀 크게 놀라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네요. 샹칸 선수는 썸니에 and I have played together a lot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so we know each other very well. I owe a lot of my improvements to him, but for one of us, this is the end of the journey. He is the first obstacle on my path, and the rest of top 8 better be ready if I pass him. 예, 방금 말한 거랑 똑같은 양상이고 이제 많이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내가 그분의 전설에 막을 내리겠다라고 하고 썸니엑을 이기면 앞으로의 사람들은 다 각오해라 라는 코멘트를 하네요. 썸니엑을 이김으로써 내가 최강자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쉔칸 선수네요. 썸니엑 선수한테 스파를 배웠다고 할 정도로 많이 이제 저나 썸니엑이나 같은 스트리트 파이터 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뭐 질문을 하고 이런 적극적인 친구여서 네.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대회에서는 오직 승자만 살아남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제대로 연습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쉔칸 선수가 도전자로서 의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네. 썸니엑 선수는 이제 지키는 거고요. 네, 약간 수문장 같은 거죠. 네, 쉔칸 선수는 이제 도전을 해서 상대를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쉔칸 선수가 썸니엑 선수에 대한 리스펙트를 드러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강력한 상대고 네. 내가 이 선수만 이긴다면 다음 선수를 진짜 두고 봐라. 그러니까 저런 양상이 호주에는 굉장히 많아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저를 더불어서 많은 친구들이 오랫동안 격투게임을 해서 동시에 많이 서로 이제 같이 선수로서 이제 좀 성장하자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네. 리스펙트는 깊지만 또 대회에서는 진지하게 이기고 싶은 상대 네. 보겠습니다. 패자죠. 두 번째 경기 이 썸니엑과 쉔칸입니다. 썸니엑 선수는 어제도 보셨다시피 참을 인자 하나만 믿고 하는 선수이고요. 쉔칸 선수는 약간 이제 조심조심 다가와서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크라는 캐릭터가 한 번에 쭉 밀 수 있을 때 밀어야 돼서 네 그렇죠. 기회가 많이 오는 캐릭터는 아니라서 어떤 스탠스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네.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고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큰 그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요. 사실 이 거리 지금 슬라이딩 하고 싶어 붙이는 거리거든요. 그렇죠. 네. 슬라이딩 하자마자 세게 맞을 게 너무 두려워서 시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중발, 중손, 약발 트리거 맞췄어요. 히트 확인했고 대쉬 이거 원에 브이스킬 2 동물 친구들을 데려왔네요. 제 생각에는 장군전으로 영쿠는 네. 그 키포인트는 점프입니다. 뛰어야 된다. 네. 역가드 점프입니다. 와! 여기서 끊는다고요? 흐름을 끊어버리고 잡기. 아 이거 강손 딜레이가 좀 길죠? 맞습니다. 잡아놨고요. 시한폭탄 던져놓고 약간 역가드 노린 것 같은데 트리거 또 왔어요. 트리거 또 왔어요. 아 그런데 이게 끝인가요? 아 히트 확인하고 야 갈대매기가 왜 안 나갔습니까? 아무거나 나갔어도 됐는데 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순간 고민했던 거 아 EX 질주와 EX 디프레스가 맞붙었습니다. 와 저렇게 지면 너무 상심이 크거든요. 사실 제크 입장에서는 EX 질주 캔슬 뒤잡기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을 거거든요. 네. 이거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지면은 또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못 지면 정말 허무하죠. 슬라이딩 하고 싶은데 일단 참고 있고 점프 삼각 삼각 삼각이나 슬라이딩 삼각이나 슬라이딩 해야 돼요. 뭐든 나와야 됩니다. 네 삼각이나 슬라이딩 이거 죽습니다. 여기서 말라 죽어요. 너무 리스펙트. 잠시만요 트리거.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일단 히트 확인 시에 못 쓰면 안 돼요. 아껴야 돼요. 스턴까지 봐야 돼요. 스턴까지 봐야 됩니다. 3번 더! 약손! 밟고! 아 나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많이 어렵죠. 와! 아니! 아 썸디약 알고 있어요! 네, 동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잔혹한 장군 썸디약! 와 자비가 없네요. 아니 왜 동물이 사라졌죠?
족제비를 먹어버리다니요. 족제비가 흡수돼서 사이코 파워로 배출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 네, 내 손에 잡히는 건 모든 사이코 파워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아, 방금 전에 좀 충격적인데요. 저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장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어떻게 우리 동물 친구들을,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그 썸니악 선수가 저 동물을 V스킬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네. 어? 뭐야 이거 먹어지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뭐지? 네, 알고 있었어요. 그냥 오는 거를 바로 먹고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시듯이. 자, 여기서 아, 동물 친구를 잃은 분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마리 있어서 괜찮습니다. 아, 그렇긴 하네요. 네. 계속 나오죠? 쭉쭉 나오죠? 삼각이나 슬라이딩. 삼각이나 슬라이딩, 삼각 점프. 아, 삼각 점프 뛰는 척했는데 안 따라왔어요. 네, 이거 삼각 점프 장군 이거 안장강수로 치기 진짜 밀거든요. 네. 아니면 미리 예측을 하고 이제 헤러택도 해도 되는데. 네. 저기서 이제 워낙 솜니엘 선수를 리스펙트하는 거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선수쯤이면 내가 뭘 하든 다 하겠지 싶은데 딜을 쓰나였습니다. 사실 방금은 네. 데미지 계산을 했으면 베이지 하나나 두 개 정도 마무리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네. EX 분산도 같은 거 썼어도 아마도요. 예. 네. EX 분산도나 아니면 마지막에 EX 삼독 떨구기 정도 했으면 데미지 많이 나와서 네. 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때린 이상 네, 그만큼 긴박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안전한 루트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동물 친구 먹은 게 충격적인지. 아, 썸녀 선수가 체크 대응이 너무 잘 돼 있는데요. 다가가서 안전 점프죠. 와, 일단 아, 이걸... 기회를 놓쳤습니다. 와, 투딜레이가 너무 길어요. 세게 맞죠? 네. 강발 두 번, 강발 세 번. 어, 장풍 부적으로 잘 빠져나갔는데. 자, 여기서 어, 카운터. 어, 근데 히트하기 너무 좋은데요, 쉔칸 선수? 잡기 데미지 많이 납니다. 아, 이거 왜 나갔다? 저거는 이거는 왜 나간 거냐면 EX 그람을 던지고 플러스 프레임 다음에 뭘 하려고 했는데 EX 그람 미스가 나면서 그람 많이 나갔어요. 네. 아니, 커맨드가 저렇게 미스가 나면 안 되죠. 저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이 선수가 이제 패드 플레이어인데 엄지 손가락에 긴장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저런 어, 커맨드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예. 아... 네. 약간 대각성 차이인데 아쉽네요. 아, 약발약수 분산도 실패? 방금도 칸슬 늦었어요. 예. 이제 긴장을 하면 저런 게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쉔칸 선수 라운드긴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동물을 부르자마자 발로 발쳐버렸고. 네.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아, 족제비. 네, 참고로 솜니에 선수도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집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예요. 네. 아.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아유. 아하. 지금 슬라이딩 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리거든요 저게 진짜. 뒤잡기 하고 기레이지 꽉 찼습니다. 슬라이딩 하면서 트리거 키고 싶죠. 엄청 키고 싶죠 지금. 여기서 이거 CA 맞출 수 있으면 이길 수는 있는데. 네. 아, 근데 이겨야 돼요 어떻게든. 예. 아, 근데 이거 사실 쉔칸 선수 가져올 수 있는 라운드였어요. 한 번쯤은 잡혀줘도 되는데 지금 쉔칸 선수가 넘어갈 고개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썸냥서 절대 안 가잖아요. 아. 자기가 유리하니까. 자, 끝거리에서 약 시적 킥도 원래 안전적이지 않은데 끝거리에 하면은 저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죠. 앉아주면서 아! 중발 밀면서 썸냥 선수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네.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장군의 앉아 중발이 의외로 길어요. 네, 길어요. 네, 전통적으로 스트리트 파이터 2 때부터 이어져 왔던 전통. 대놓고 길지 않나요? 좀 그런 게 있죠. 대놓고 길지 않나 싶어요. 2 때는 대놓고 길었죠. 그러니까 안 닿겠지 싶은 자리에 있으면 맞아요. 그런 게 방금 승리를 가져간 솜니엑 선수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약간 긴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잡았고 좀 긴장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쉔칸 선수가 네. 에러가 두 번 나서 두 번 다 네. 져버렸기 때문에 멘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오, 깊게 들어갔습니다. 이거 세게 들어가요. 잡기 풀고. 잡기 진짜 예쁘네요. 어제 말씀드렸죠. 잡기 풀기의 신입니다 이분은.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약발, 중손, 강손, 스턴 안 당했어요. 중발. 차라리 영쿠로 좀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운영이 좀 되니까 네. 좀 괜찮긴 한데 왜냐면은 올쿠로 유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구석에 몰렸을 때 그란마를 한번 질러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유지하는 게 낫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면 네. 거리를 잘 조절하고 있네요. 가면 안 되죠? 네, 끝거리에서 저렇게. 어쩌다가 아, 앉아 강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최강 선수도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아하 저렇게 앉아 강킥. 이거 트리거에 잡히는 경우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고. 와 콤보 정말 좋았죠? 예 순간적인 판단이 돋보였습니다. 예 부셴 칸 부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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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이름을 따서 예. 그리고 참고로 저 CFN도 자기 이름 스펠링 뒤로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장군을 상대로 하는 선수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왜 장군들이 하는 앉아 강킥은 잘 맞을까? 예 여기도 예는 아닙니다. 질렀어요. 대공. 중발 대공 어제부터 잘 쓰더라고요. 근데 대공이랑 기본적으로 히트하기는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펜카이 네. 선수. 그러니까 단타 히트하기는 정말 잘하거든요. 방금도 거의 와 서로 빠져나가고 있어. 드래곤볼이죠. 아이쿠 저렇게 앉아가킥은 왜 잘 저렇게 성공률이 높을까요? 잡고 X 강손 블라스트. 히트 확인 안 되면 트리거는 발동 안 하는 쉔칸입니다. 어 집중력이 네. 대단한데요. 절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중발 안 맞았어요. 뒤로 걷지도 않고. 대신에 트리거가 지금 끝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2 만들어주고 구석. 와 강손. 야 잠깐. 자 이거 마무리 안 됐어요. 약발. 야중선으로 마무리하면서 쉔칸. 네, 한 세트가 줍니다. 방금은 가드 데미지 가뎀사도 나올 수 있을 각이어서 많이 유리했죠. CA 지르는 것만 안 맞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는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솜니엘 선수가 잘한다는 거는 다들 인지하셨겠지만 좀 이제 대놓고 정밀히 분석하자면 너무나도 교과서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막아야 될 때 다 막고 접근해야 될 접근하고 그리고 항상 보면은 멋있는 플레이인 것 같지만 위기일 때 항상 저 EX 스탬프가 나옵니다. 예. 되게 놀라운 건 아닌데 네. 그만큼 운영을 잘 하니까 이 정도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오 착지 경지 완벽했습니다 타이밍. 이렇게 성공률이 굉장히 높죠. 앉아 강킥 왜 그럴까요? 미스터리입니다. 쉔칸 선수도 지금 공격 루트가 되게 좋은 게 결국에는 이지선다를 계속해서 걸고 있어요 썸냥 선수한테. 네. 쉔칸 선수 플레이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좋은 것 같아요. 히트 확인도 잘 해주고 있고. 자, 예고를 하자면은 갑자기 앉아가킥 나오는데 그게 또 성공할 겁니다. 리프레스. 끊었는데. 무신장이었네요. 갈대베이가 아니라. 아 삼각 점프 하는 척하면서 자리 잘 바꿨죠. 일단 사이거 크러쉬로 나오고. 블라스트. 대공 좋아요. 너무 깔끔하게 쳐주고 있는데 기자 깨야 돼요 이거. 오히려 지금 솜니아 선수가 당한 것 같아요. 강선. 약발 와 마무리예요. 이거죠. 쉔칸 네. 선수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잡기랑 타격 이지턴다를 걸고 있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시킵니다. 잡는 척하면서 카운터 히트를. 플레이가 굉장히 깔끔해요. 네. 좀 네, 좀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아요. 이상한 행동을 거의 안 하죠. 일단 질러보고 대신에 블라스트는 그만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중손. 끝거리에서 하지만 잡고 일단 구석으로 밀고 있습니다. 제크의 최대 무기죠 뒤잡기. 네 정말 좋아요. 그냥 써주고요. 저거는 맞으면 안 되는데 일단 자리 또 바꾸고. 자풀 삼각 안 떼어주나요? 한 번을 안 떼어주네요 삼각을. 삼각을 쓰다가 많이 당했나 봐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밀어냅니다. 아이고 블라스트 그만 맞아야 돼요. 매치 포인트 썸니악. 중간에 갭을 장군들이 컨트롤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기본기를 쓰느냐와 네. 어느 세기의 블라스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갭을 조절할 수 있어서 막 점프하거나 버튼을 누르면 저렇게 맞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장풍 무적기로 나가는 게 제일 좋은데 영쿠는 그런 게 없죠. 네, 달리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좀 발동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일단 썸냥 선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중거리에서 네, 무리를 잘 안 해요.
우리를 하면은 진다라는 게 확고히 박혀 있는 그런 마인드여서. 아 진짜 이거 경기 시작하고 한 30초 흘렀는데 두 선수 모두 다 그 간만 보다가 네. 눈썹만 하고 있죠. 눈치 게임. 게이지 하나 써줬고 안 맞아줘요. 대공도 안 해요. 이게 일부러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아예 막아버리자. 흰색 체력 보세요 지금. 와 세게 맞습니다. 아, 지금 기본기로 몇 번을 두드리니까 한 번이 열리네요. 두드리면 언젠가 열릴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약손, 중손, 약발, 대쉬 작게 풀었다고 마무리해요. 쉔칸 정말 좋았습니다. 와. 완벽하게 슬라이딩 타이밍을 읽어서 백점프로 캐치. 네, 좋은 멘탈을 자 극복한 것 같습니다. 2대2까지 끌고 왔고요. 근데 지금 샹칸 선수 플레이가 정말 좋은 게 구석에 몰았을 때 네. 무리 안 하고 계속 흰색 데미지를 누적시켜 나가는 게 네, 네, 네.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 잡기가 없었어요. 예. 다 타격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다음 세트까지 좀 보기 위함이죠.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어떻게든 좀 끌어내보자 하는 것 같은데 거의 두 선수 모두 진짜 작정하고 준비한 것 같아요. 이제는 잡기를 좀 많이 써줄 수 있죠 이번 세트. 네, 네. 많이 써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중손, 강손, 약발 0%로 먼저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우정이 되면 안 바꾸네요 샹칸 선수. 네. 네 일단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바꾸고 안장한 킥 또 맞습니다. 리버설 영쿠는 아무래도 대공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기본기를 내밀까봐 앞으로 걸어가서 잡는 것보다는 그냥 프레임 트랩으로 기본기를 계속 내밀어주는 것 진짜 정말 끊어버리고 아 지독한 게임 하고 있고 두 선수 트리거 중손. 아 이거는 좀 아쉬울 수 있죠. 이 정도까지 상당히 어려워서 네. 인내심이 둘 다 지금 극에 달아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필요할 거거든요. 근데 와. 그것도 좀 아쉽네요. 샹칸 선수 이제 그 트리거 발동한 다음에 약기본기 한 다음에 잡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없어가지고. 와! 타격기 아, 카운터요! 히트하기 실패했어요! 자 이거 기회인데! 10초! 아무 버튼이 안 나왔고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중발! 자, 중발! 갑발! 아, 잡기! 썸디앙! 매치 포인트! 중발 중발 강발까지 좋았어요. 그 다음에 기본기를 한 번 더 눌렀어야 되는데 저 강발이 저 EX 챔프를 잡네요. 저게 이제 궤도가 되면 잡거든요. 예, 와 저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던져놓고 일단 에, 정말 대단한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도 사실 서서 강성 카운터라면은 네. 변신 영쿠 중성 강성 들어가거든요. 네. 대신에 거리가 멀었어요. 네, 너무 멀리서 맞았어요. 지금 썸냥 선수도 계속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근접해서 맞때려야 되는 쿠버들은 거의 안 맞아주고요. 동물을 넘어가 버리거든요. 동물 대책이 너무 완벽한데요? 네. 다른 것보다 지금 샹칸 선수는 더 잡아줘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잡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똑같아요.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서로 안 잡고 서로 잡기 풀기도 시도 안 할 거니까 잡기 낚시 시도를 아예 안 하고 있죠. 잡아야죠. 아, 이건 어렵죠. 이렇게 되면 많이 어렵죠. CA 있고 트리거도 있는데 샹칸 어떻게 할 겁니까? 강손 썸니악 선수 와, 상당히 끝거리. 유리한 상황. 야 이걸 푼다고요? 야 이 약발에서 쓰이 써야 돼요. 예. 예, 써야 돼요. 이거 써야 돼요. 예, 이건 아. 쓰고 이 다음에 플레이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운영에만 맡겨야 됩니다. 대쉬 뒤잡기 안 하고 약발 안자강 킥 트리거가 나오겠죠. 썸니악 선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던지고 와 저거 야! 최칸 일단 쳤어요. 슬라이딩 조심. 뒤로 슬라이딩 가고 조심. 있어요. 네. 뒤로 약손. 잡고 10초, 90, 9초, 대시 슬라이딩, 트리거 이 다음에 플레이 5초, 4초, 어떡해! 이거를! 이야! 쉐이칸! 갈대배기로 잡았어요! 이게 왜 맞아요? 백점프를 갈대배기로 잡았어요! 저걸 왜 맞아? 나 끝난 줄 알았거든요? 다 끝난 줄 알았죠. 저 제 친구라서 지금 욕할 뻔했어요. 와우! 저거 맞으면 안 되지, 야. 일단 갑니다. 잡고. 이거 샹칸 선수가 분위기 잡아왔거든요. 야, 말도 안 되는 상황. 자, 여기서 정신 흐트러지면 안 돼요.
와, 이거는 예측을 전혀 못했죠. 이 그림은 양약충 트리거 빨리 따라잡아야 돼요. 데미지 셋업 한번 해주고 이것도 다 따라 썸냐. 역시 관록의 썸냐인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트리거 그냥 켜주고 이거 무적으로 이건 와 잠깐만요. 트리거가 일단 두 순서 다 있고 슬라이딩을 누가 먼저 하느냐. 네, 히트 확인의 싸움인 것 같은데 서로 지금 앉았다 일어났다. 네. 아하, 아니, 먼저 일단 걸어보고 느리게 역까지 걸어봤는데 지금 제대로 맞았어요. 구석 이득 예수 신장 다시 아, 이거 맞았어요. 와 잡거든요. 잡고 EX 블라스터 썸디악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와 대단합니다. 야 왜 달려갔죠? 왜 급발진했죠? 이제 EX 슬라이딩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저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EX 질주 중간에 살짝 제쿠가 사라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아. 그 타이밍을 노렸거나 아하. 아니면은 그러니까 근데 갈대배기로 지나가려고 그랬으면 더 일찍 눌렀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군요. 타이밍을 잡아보려 했는데 그 이제 또 변수가 뭐냐면 솜닉 선수가 앞대시로 몸을 밀어버린 바람에 이제 그 장풍이 터지는 그 장소에서 네. 저렇게 이제 데미지를 얻었네요. 저는 오늘 썸니아과 쉔칸 선수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매치였다고 저거는 앞으로 어떤 경기가 나오든 정말 화제가 될 겁니다. 그 0초의 갈대배기 승부는 네. 진짜 말이 안 되는 승부였거든요. 아... 맞으면 안 됐어요 저것도. 저는 그냥 썸니아 선수 승리로 끝나는 줄 알고 네. 아 이거 썸니아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화면이 실제로 줄었어. 이렇게 딱 줄고 근데 끝났는데 쉔칸이 갈대배기로 슬라이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제 타임 오버라는 글씨를 본 것 같은데 안 봤어요. 그런 느낌이 딱 나왔는데 네. 와 저거를 그러니까 0초도 그 0초만의 시간이 있는데 네. 그 마지막 프레임에서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와. 게임도 잠깐 멈칫했는데 승을 지워주네요. 이게 질주라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 그렇네. 네. 따라갈 수 있는 속도가 네. 있기 때문에 보통은 못 따라가거든요 다른 캐릭터들은. 그리고 슬라이딩도 엄청 미끄러져서 저게 네. 네. 브라켓 한번 보고 저게 아 정말 말을 잊지 못하겠네요. 네 넘어갔네요. 자 이렇게 넘어갔네요. 해서 예. 두 경기 또 봤습니다.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의 승리, 럽스 선수 만나러 갔고 방금 보신 명경기 네. 썸니악과 쉔칸 선수의 경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경기. 마지막 라운드가 조금 아쉽긴 했어도 그렇죠. 끝까지 치열했는데 네. 솜닉 선수가 마지막에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캡콤 프로투어 2020 호주 토너먼트 시청하고 계시고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네 돌아왔습니다. 캡콤 프로투어 2020 한국어 중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쉔칸 선수와 썸닉 선수의 정말 충격과 공포의 네. 경기 저희가 한번 목격했고 결국에는 예. 썸니악 선수가 승리를 했어요. 그렇죠. 되게 어렵게 승리를 가져갔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정말 볼만한 경기였습니다. 네. 예. 이제 럽스와 트래비스 스타일, BK사와 썸니악 선수의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럽스 선수가 아까 전에 미카로 정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네.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 상대로는 좀 여러 가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네. 아까 말했던 그런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보여줬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트래비스 선수가 박서를 쓰기 때문에 이제 지상전이 되게 치열할 거예요. 예, 점프하기 좀 애매하고 그리고 잡기도 좀 이제 거리감이 있는 캐릭터라서 어떻게 접근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박서 하시는 분들이 약간 로라나 미카 같은 캐릭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모으기 캐릭터라서 아무래도 앉아있는 시간이 좀 더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움직임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대시 스트레이트 같은 것도 이제 미카가 이제 몸을 숙여서 파괴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떻게 활용을 잘 하는지 보고 또 트리거가 생기면은 기회를 어떻게 잡아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럽스 그리고 트래비스 스타일. 네.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를 CPT에서 몇 번 본 기억이 있는데. 예예예. 예, 예. 네. 에볼루션도 한번 출전을 했고. 상당히 미남이었어요. 예, 좀 네. 인기가 많은 스타일 것 같아요. 그죠? 예, 나이도 되게 젊고, 네. 예, 헬스도 하시고. 키도 네. 뭐 꽤 큰 것 같고. 네네네. 예. 아 키가 큰가요? 키가 185인가 그럴걸요. 사우란스 정도.
아, 네네네. 네. 저랑 거예요. 비슷하네요. 예. 네, 이제 속은 굉장히 여린 친구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보겠습니다. 럽스 그리고 트래비스 스타일입니다. 자, 클래식 복장의 트래비스 스타일 그리고 럽스의 미카. 자, 일단은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리. 이거 이렇게 맞으면 아프죠. 네, 그렇죠. 전통적으로 이제 벅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준비하는 것들이 이제 제자리 점프. 네. 네, 대시 스타이트가 오면은 바로 응징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한데 이제 갑자기 공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가 먼저 이제 공격의 끈을 풀고 있고요. 저것도 안 맞아야 되는 건데 셋업 앞에서. 야, 다 막았어요. 아니 어떻게 좀 다 알고 있었을까요? 잘 먹고요. 아, 저거는 딱 보고 바로 반응을 해주네요. 잡았습니다. 리버설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사실 한 번 더 해야 돼요. 네. 러브 선수를 리스크를 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안전하게 하려고 하죠? 말은 리스크인데 마음은 좀 그게 안 되나 봐요. 달려들어야 네. 돼요 지금. 지금 이제 그걸 보고 아, 이 선수가 안전하게 한다 싶어서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도 이제 그 기회를 본 것 같아요 지금. 아, 리스크를 잘못 지고 있네요 확실히. 네. 아, 너무 일찍 했고 이상한 커비를 잡기도 좀 인상적이네요. 상황 나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예, 네, 뭔가 이상했는데 한 화면에 캐릭터가 3명이나 있었어요 다시 구석으로. 자, 여기서 리스크일까요 아니면 아하! 일단 구석을 빠져나옵니다. 트래비스 스타일도 트리거는 없거든요? 네. 아까 리버설을 썼기 때문에 또 썼고 이제 트리거는 버린 것 같아요. 시위가 있었던 마무리였겠지만 이거 게이지 두 개. 와! 중도 주입이었어요. 끊어버렸네요. 대시 스트레이트를.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중손이 나왔죠. 히트 확인 제대로 해주고 마무리를 가져가고 일단 라운드 스코어는 동점인데 와, 이것도 어떻게 끝거리에서 같이 맞는 상황에 대해서 트레이드 콤보를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가 좀 연습은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좀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럽스 선수도 좀 이제 약간 감으로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에 반면에서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는 이제 완벽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선수거든요. 중손이 지금 많은 걸 해주고 있고요. 아하, 드롭킥 모으다가 잡고 트리거 부르면서 들어가도 돼. 예, 지금 그 드롭킥을 시도하면서 계속 카운터를 막고 있는 그림인데 타이밍을 잘 잡고 있어요 트래비스 선수가. 들어가지를 못하는데요. 네, 한번 좀 납대시 잡기가 나올 만도 한데 잡기 거리를 좀 잘 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끝거리에서 안전하게 저기 원래 퍼니쉬가 되는데 끝에를 하면 저렇게 안전하게 쓸 수 있죠. 중발 약발. 와, 방금도 흘러보고 서로 카운터 히트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돼요. 네. 아, 중발되면 너무 좋았는데 마무리가 되네요.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의 첫 번째 세트 승리로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안 좋은 게 대시 스트레이트를 의식해서 제자리 점프를 많이 뛰고 있는데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가 그거를 그 EX 게이지 있을 때 눈치를 채면은 EX 네. 스크류 스매시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히트 확인만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안전하게 가져갔고 2라운드 이 세트에서는 전략을 바꿀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리스크는 전혀 안 보여주고 있어요 럽스 선수가. 미카를 너무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네. 캐릭터 디자인 자체가 이제 막 이제 프로 레슬러 캐릭터잖아요. 네. 막 잡고 화려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대회라서 긴장한 탓인지 뭐 안전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드롭킥 견제로 많이 재미 봤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드롭킥을 하는 걸 아니까 트래비스 선수 이제 카운터 히트를 맞추려고 강손을 내밀고 있는데. 네. 거리 조절하면서 일단 구석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트래비스 선수. 슬라이딩 좋았고 네, 저렇게 한번 찔러줘야 되고 구석에서 아하 그렇게 네, 기회를 내버려주네요. 기본기 대공이 너무 아쉬워요. 이러면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한테 불이익이 갈 것 같은데요. 예. 이거 나오죠? 아, 이거 막아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막아줘? 안 보였거든요? 왜 막을 수 있죠? 방금 또 아쉬웠고 점프로 잡기 피해보지만
점프를 방금 근데 앉아 중선으로 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나오고 3초 일단 나옵니다. 아 잡아버립니다. 이거 마무리 될 수도 있어요. 네 데미지. 아 여기 되게 위험합니다. 일단 기계지가 없어서 근데 아하 카운터 히트. 이렇게 럽스 선수가 이번 라운드가 좋습니다. 결국에는 드롭킥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싸움이 되고 있는데 대쉬 브림스톤 드디어 대쉬 잡기가 나왔어요. 자 구석에서 압박을 어떻게 해나갈지 이거 계속 잡아야 돼요. 와 그렇죠. 네. 마무리죠. 이건 100% 마무리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나왔어야 돼. 진지하게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잡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이라도 보여주네요. 네. 세트 스코어 1-1. 자 여기서 이제 럽스 선수가 할만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 반면에서 트래비스 선수가 그럼 아예 공격적으로 나갈까 이런 전략도 나올 수 있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분위기는 괜찮네요.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네. 지금 드롭킥을 리버설로 계속 파헤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자리 점프를 오히려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준비 시간이 길어진다면 트래비스 선수가 춘리를 데려올 수도 있어요. 네, 아예 전략을 바꿔버리는 거죠. 춘리로 하면은 약간 기본기 누기가 좀 더 편리해질 것 같아요. 박서에 비해서는. 뭐 기본기 대공도 좋고 그 다음에 머리 위 대공도 강발 같은 걸로 좀 쳐낼 수가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풀차지 드랍킥 같은 것도 뭐 서서 약발 같은 걸로 끊어줄 수 있고 네, 좀 더 버튼이 대공과 또 이제 리치 같은 게 히트 확인도 받쳐준다면 큰 네. 콤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춘리라 네. 좋은 선택인 것 같긴 한데 과연 선택을 할까요? 일단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비로 나간 것 같거든요 시간 보니까. 예. 네. 춘리라 번아웃 파이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춘리입니까? 춘리입니까? 아, 춘 그러니까 천리. 예. 천 천리. 그거 이제 영어고 미국식 발음이고. 보겠습니다. 예. 왜 갑자기 천씨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자, 일단 춘리 진짜 왔어요. 예. 아, 일단 좀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질 것 같은데. 예, 럽스 선수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일단. 편하게 들어가는데요. 뭔가 역용 당하는 느낌인데 일단 앉아 중발 대고 좋아요. 오! 맞을 게 아니었는데 저거 분명히 역가드거든요. 그냥 뜨자마자 예 근데 뒤로 걸어가서 확정을 때리려고 하다가 맞은 것 같고 이거는 딜레이 캐치가 되죠. 뒤로 들어가요. 자 EX 스피니버드 충분히 의식해줬고 트리거 나옵니다. 아하 맞아버렸어요. 아무리에요. 아니 네. 자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의 승리. 춘리 잘하네요. 호주에 제가 알기로는 춘리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경험 부족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또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가 고르는 캐릭터가 다 모으기네요. 공교롭게도 네. 시즌 5 때 춘리했던 사람들이 네. 지금 다 캐릭터를 갈아타서 많이 안 쓰고 있다가 그 기회를 노려서 어쩌면 트래비스 선수가 춘리를 고른 걸 수 있어요 최근에. 자, EX 브림스톤 후에 상황 봐야죠. 네. 미카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략이 달리 하지 않을 거예요. 대공. 아, 완벽히 그냥 흔들어 버리네요. 이거 많이 힘들겠죠. 왜냐면 뭐 강송거리에 오면 강손도 맞을 거고 중손도 맞을 거고 네. 대공 다칠 거고. 네. 기본기가 워낙 좋아서. 네, 앞으로 어떻게 갑니까? 약발만 누르고 있어도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리고 패드로 저렇게 춘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와 어?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근데 조금 지금 쓰기에는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저라면 잡기 할 것 같은데 아 일단 알아보지만 같이 맞으면서 네.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세트 스코어 2-1. 아마 마지막에 노린 게 앉아 중손을 기상에 겹쳐가지고 이득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그것도 비벼버렸어요 3프레임 약발을. 예. 자, 뭐 전략적으로는 성공적이네요. 일단 트래비스 선수가 두 번째 캐릭터 춘리로 이기기 때문에 여기서 끝까지 춘리를 해야 합니다. 가보죠. 아 처음부터 앉아 강킥으로. 자 진짜 리스크가 뭔지 보여줄 건가요? 그래요 이거죠. 네, 이거예요 이거예요. 한 번 더. 아니 드롭킥 나쁘지 않아요. 상대 리버설 기지 빼고 계속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공 같이 맞아서 일단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나쁘지 않은데 진짜 지름 탈 싸움 네. 가야 되거든요 이거. 가야죠.
좋아요. 게이지 뺐어요. 이득이죠. 예, 게이드. 예. 네. 게이지를 빼서 게이드. 그렇죠. 네. 아이가 아니에요. 어이예요. 네. 강선. 보도록 아, 리버설. 이거 좋죠. 트리거 못 쓰죠. 절대 못 쓰죠. 이거는 아니 나데시코가 살려줬어요. 아, 강선 리치 굉장히 길고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가 매치 포인트입니다. 초반 분위기는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 대체적으로 뭐 장 뭐냐 박서를 썼던 춘인을 썼던 일단 모으기 캐릭터잖아요. 네. 모으기 캐릭터를 상대로 진흙탕을 쌓으면 한다는 것은 이제 모은 것을 이제 캔슬을 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더 이제 복잡하거든요. 근데 거리 유지를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 네. 여기서 구석 가야 됩니다. 셋업이고요. 와 끊어버립니다. 자 카운터 확인을 못했죠. 삼각. 아 서서한 손 대고 리버설 트리거 필요 없다. 네 기본기로 다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럽스 씨의 입구 입길 있거든요. 네 이제 위험한 게 리버설을 하면은 또 잡기로 파괴가 되기 때문에 럽스 씨의 이드대 미카 씨가 보고 기회가 왔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진짜. 한 방만! 이거 잠깐 이거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마무리입니다. 럽스 춘리는 마무리가 되네요. 경제도 살리고. 자, 아직 매치 포인트입니다. 세비스의 매치 포인트. 카운터 리셋. 야, 용기 있는 약발. 어떻게든 구석을 나오고 싶어 할 텐데 와 운이 좋았어요. 중선 눌렀어야죠. 응? 다시 구석으로 가버리는. 어 점프 약속 대공이요? 난 니카 점프 약속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느낌인데. 어 던졌어요. 던졌어요. 세게 맞습니다. 승부 던졌습니다. 와요. 구석에서 아니, 빼버렸어요. 근데 아 이거는 세게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쉬운 콤보로 일단 한 번 더 리스크를 짊어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 근데 지금 두들기면은 트리거 나오거든요. 춘리 히트 확인 CA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잡기로 방금 뭐가 내민 것 같았는데 우리 좋았는데요. 트리거 켜주면서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1로 럽스 잡고 다음 라운드 갑니다. 지상후의 EX 백열각도 좀 흔하지 않은 그런 반응인데 네. 여기서 써버리네요. 트리거가 있으니까. 야, 이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의 춘리 선택이 네. 상당히 좋았다. 그렇네요. 결과적으로 네, 조커 카드를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PK 사마 섭략입니다. 거의 와. 호주 최강자 결정전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예. 호주 격투 게임 역사적인 전통을 이어가는 매치업인 게 네. 스트리트 파이터 4 매년마다 열리는 호주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랜드 파이널까지 하고 마지막 뒤풀이로 이 경기가 항상 있었어요. 이 선수들만의. 거기서 이제 시드니와 멜버른에 사는 애들끼리 라이벌 의식이 너무 지금까지 강해서 네. 정말 응원 소리가 정말 무슨 스파르타 무슨 군대를 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매치업인데 시드니. 스트리트 파이터 5까지 이어지네요. 시드니, 멜버른.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BK3와 시드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 그러니까 게임을 뭐 스트리트 파이터 5, 마블 대 캡콤, 모탈 컴뱃, 인저스티스 뭐 지금까지 나왔던 격투 게임은 다 이분들이 라이벌전 마무리를 장식해 준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호주 격투 게임 디스코드 뭐 SNS 다 지금 자기 동네 친구 응원하려고 네. 지금 벼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언어 파이터는 어디 있었죠? 저는 이제 멜버른 쪽이라서 예. 거의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시드니 선수가 뭐 우리 동네 왔어? 그러면 연습을 해서 대회 결과로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거의 전쟁 나가듯이 임했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편파적인 해설을 또 많이 했고요. 우리 동네에서 대회면은 우리 편 이겨라. 쟤네 동네에서 하면은 우리들이 일단 이제 방어 태세로 네.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기세로 했는데 이제 온라인이라서 약간 그런 분위기는 좀 줄어들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전통은 이어가네요. 이 친구들이 약간 뭐 국내로 치면 약간 한일전 같은 분위기 좀 나오네요. 그럴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의 열기와 열정이 가득한 매치업인데요. 정말 근데 되게 친한 친구예요 서로.
네. 네. 전혀 악감정은 없는데. 아, 근데 친한 네. 거랑 이기고 네. 지는 거랑은 다르죠. 다른 얘기죠. 그렇죠. 네. 아, BK 사마의 유리엔 그리고 썸냐 선수의 장군입니다. 네, 이게 또 이제 패자조라서 더욱 더 이제 긴장감 넘칠 것 같아요. 자, 처음 시작은 아, 역시 썸냐 선수가 쉽게 안 간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들어가네요. 막 들어가요. 자,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일단 페이스는 되찾은 것 같고 썸냐 선수. 그리고 캐릭터 매점도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해볼만하지 않냐 이렇게 좀 두 선수보다 느낄 수 있을 만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군도 장군 하는 선수도 좀 많이 있고 유리한 네. 하는 선수도 호주에 많이 있어서 매치업 그런 경험은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리스펙트하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40초가 지났는데 점프를 안 뛰어요. 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 양상이 15년 네. 전과 지금과 똑같아요. 15년 전. 네. 스트리트 파이터 3부터 네, 지금까지 이어져온 전통이죠. 3 때는 솜닉 선수가 알렉스를 썼고 아. 네, BK사마는 춘리를 썼었던 알렉스. 네. 자, 일단 앞으로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썸니아. 맞았어요? 뭐 약간 아쉽고. 아, 늦게 와. 했는데 끊어버리네요. 프레임 약발 잡기로 마무리하고 이제 BK3화입니다. 사이코 크래쉬를 프레임 트랩으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최소한 같이 맞으려고. 근데 네. 저렇게 끊기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좀 잘 들이맞았네요. 와, 와. 앞대시로 피하는 것도 처음 보네. 그러니까 저게 이게 장군의 앞대시는 좀 이제 4차원이죠. 사라지죠 캐릭터가. 네. 그냥 없어졌다가 나오니까. 나루토도 아니고. 자, 일단은 게이지는 썸냐 선수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트리거. 워낙 서로의 플레이 스타일을 잘. 아, 아이. 저거 아쉬웠어요. 게이지 두 개 날렸고 지금. 네. 점점 썸냐 선수 쪽으로 안 좋게 흘러갑니다 게임이. 서로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약간 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도 이런 경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방금 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쉬가 강선에 걸리면서 네. 네, 그 다음에 중선으로 마무리가 되는 좀 약간 이례적인 모습으로. 네. 저게 뭐 저런 식으로 콤보가 되긴 하는데 상황 자체가 거의 안 나오는 콤보죠. 네. 의도치 않은 네. 상황이었죠. 근데 이거 가져갈 수 있나요 썸냐? 그러니까 이러면서 또 가져갈 때가 있어서 되게 네. 신기한 광경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썸니악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되게 네. 느릿느릿하고 좀 방어적이고 하니까 많이 참죠. 경기 시간이 늘어나면서 네. 응원하는 아. 애들이 지쳐요. 아, 네.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응원하다가 빨리 좀 끝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빵빵 터지는데요? 네. 아니. 와, 아, 이렇게 점프 중간 세 번의 게임 터졌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삼력가든가요? 맞을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필요할 때는 저렇게 한 번씩 나와주네요. 자, 양양 대쉬 확인했죠? 잡기 다 피해주고 저 정도 거리에서는 브이스킬로 반응할 법도 한데 한 번이 안 나와요. 참고로 썸니엑이 있었던 격투 게임의 그랜드 파이널이 네. 리셋이 되면은 1시간 반 정도 간 적도 있습니다. 네. 아니 이게 무슨 아니 너무 무서운 얘긴데요. 네, 약간 그때는 요즘은 안 그래도 그때는 네. 캐릭터 선택창에 가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었고, 네, 좀 응원하는 분들도 좀 당황합니다. 아 이거는 깔렸는데 하. 마무리예요. BK 사마 선수가 다시 한번 라운드 가져갑니다. 완벽하게 가둬놓고 심리를 다 이겼죠. 좀 저렇게.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데. 아, 일단 깔아보고 다시 필드로 나와서. 아 근데 자신감 있게 들어갑니다 BK사마. 네. BK사마 선수가 재능은 많은데 네. 필요할 때만 그 재능을 보여주고요. 정석적이게 플레이를 해요 보통. 지금 대쉬 잡기까지는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트리거 켰습니다. 와 지금 세게 맞을 수도 있었는데 마무리예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썸니악 선수 세트 스코어 1대1 맞춰갑니다.
플레이가 좀 BK 사마 선수가 맞으면 안 될 공격들을 너무 많이 허용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세트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약간 이제 썸니엘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직업병일 수도 있는 게 네. 현지 서버 애드미니스트레이터라서 네. 네, 참을성이 거기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네. 하루 24시간 동안 서버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허. 네. BK사마는 기회를 잘 보잖아요. 네. 그것도 그런 게 이제 현재 직업이 그 환율 그 트레이드하는 네,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좋다 그러면 이때 기회를 보는 그런 직업병이 이제 둘 다 게임에서 드러나네요. 이렇게 네. 트레이더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성격이 가장 잘 표출되는 게임이 격투 게임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신경 쓰였던 게 썸니아 선수가 그 게임을 하면은 응원하는 사람이 지칠 수 있다. 네네네. 네, 제가 저는 이거를 15년 동안 경험을 했다니까요. 불안한 게 썸니아 선수가 만약에 승리해서 계속 올라간다면 네, 뭐 진짜 오랫동안 갈 수도 있고요. 네, 저는 뭐 이미 다 경험했던 거라서 마무리는 아직 아니에요. 리셋? 그 시간을 99초를 꼼꼼히 쓰는 친구예요. 네. 근데 진짜 자, 빨리 안 끝나요. 사이코 크래쉬? 마무리예요. 자, 이렇게 썸니아 선수 다시 한번 라운드 가 한 번은 80초 동안 안 때린 적도 있었어요. 안 때렸다고요? 네, 80초 동안 버튼을 안 누른 적 대회에서.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네, 약간 이게, 거짓말. 이건 MSG지. 네. 80초 동안 버튼은 눌렀는데, 네, 네, 좀 안 누른 것처럼 니네들 뭐 하냐 싶을 정도로 그런 적도 있어가지고. 듣기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아하, 이거는 좀 질러봤는데 서로 실수를 하고 잡기랑 타격 이지선다였는데 방금도. BK사마 선수가 이번에는 잘 가드를 해줍니다. 네. 페이스는 약간 어쩔 수 없이 BK사마 선수가 네. 안정적이게 플레이를 하는 썸니엘 선수를 따라가 줘야 되는 게 너무 무리하다 싶으면은 그 썸니엘 선수가 그냥 간단한 히트 확인으로 상대방을 무력화 시킬 수 있어서 서로 견제를 뭐 끝거리에서 앉아간기. 자, 이제 트리거 언제 키죠? 지금요. 네. 잘 봤어요. 야. 앉아서 피하고. 지독하네요 진짜. 한 장 더 있긴 한데 네. 깔아놓고 어떻게 쓸 것인가요? 안전하게 쓰려면 기계질 써야 하는데 쌩으로 쓰기도 애매하고 EX 체리어 장풍을 가지고 갑니다. 아, 여기서 썬님은 리버스로 이러면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죠 지금. 아니 하필 또 거울 앞에서 저게 또 멈추네요. 양약강 썸니악 선수 세트스코 2대1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방금 세트 두 라운드 다 20초 남기고 끝났죠. 네. 이런 경기를 많이 볼 겁니다 오늘. 근데 썸니악 선수 그 이전에 쉔간 선수랑도 거의 타임오버 직전까지 가는 경기가 그러니까요. 정말 많았어요. 네. 지금 0초에 끝난 적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주어졌는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 99초면 넉넉하다. 그렇죠. 네, 이런 플레이를 옛날부터 추구해왔기 때문에 한 30초만 있어도 사실 넉넉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설자들이 조용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네. 원, 투. 잡고. 여기서 저 앉아 중발 잘 뛰었고. 일단은 앞 점프를 절대 안 뛰는 게 썸니악 선수의 장점인 네. 것 같아요. 필요 없으면 하지 말아라.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아, 근데 그거 얘기로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랑 진짜 안 하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진짜 안 해요, 이 선수는. 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누구나. 좀 레버가 대각선 앞방향, 뒷방향이 고장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아예 빼버렸다던가. 네. 네. 잡기. 던지고. 같이 만든 선택. 이거는 맞았어. 대공. 아야야야야야. 조금 짧았어요. 맞았어. 못 가게. 네. 맞았으면 비콤보가 나올 수 있었거든요. 네. 아이쿠. 자풀. 여러 가지 시도는 해보는데 어차피 거울 한 대 맞아도 데미지 크지 않다라는 거니까 비등비등합니다 지금. 앉아 강킥 트리거가 나올 것 같아서 이상해 맞았어요? BK사마 선수가 점프를 하고 피해주려 하는데 일단 켭니다 여기서. 아, 중손 약손이라뇨. 이번 라운드도 프레임 쪽으로 빈틈이 없어요. 네. 필요할 때는 공격적이게 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굳이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압박만 해주고
니프레스도 위험하게 안 써요. 지금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여유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상대방은 정말 애가 타거든요. 좀 답답하긴 하네요. 보고 있는데. 네. 그리고 상대방이 그 시간을 오래 쓰는데 내가 좀 빨리 들어가고 싶은 선수들을 많이 말리겠습니다. 진짜. 네. 이런 선수가 가장 위험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항상 웃고 조용한 스타일의 사람이 화나면 되게 무섭잖아요. 네.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스타일이 갑니다. 자, 여기서 기회를 놓쳤어요. 일단 억지로 트리거를 다 쓰긴 했는데 아하 뒷점프하면서 자 묵묵히 그래도 접근할 필요가 없죠? 자 빠져나가고 야 자리 바꿨지 잘 봤어요 트리거 나올 것 같은데 와, 여기서 이거 마무리 질 수 있나요? 마무리 썸니아 BK4 마를 세트 스코어 3대1로 누르고 트래비스 스타일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오늘 BK4만은 두 번의 경기 모두 다 3대1로 패배하면서 네. 토너먼트를 마무리합니다. 아쉽게 되었네요. 우승 후보였는데 승자조에 있다가 이제 패자조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루머스 선수에게 3대1 패배. 네. 썸니악 선수에게 3대1 패배. 그렇습니다. 오늘 BK4만은 패배의 역사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아하, 되게 아쉽네요. 예. 그래도 뭐 이제 다음 대회를 준비하죠, 이제. 한 번에 대회가 끝나면 다음 대회 준비하는 기간이 시작된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트래비스 스타일과 썸니악 선수 그리고 위너스 파이널에 루머스와 판다 선수까지 이제 네. 4강이 꾸려졌습니다 네 자 흥미진진할 것 같고 되게 이게 나오고 있네요 우승자 이하츠 BK사마가 21명이 뽑아주셨는데 탈락 루머스 5분 판다 9분 럽스 4분, 트래비스 스타일 3분, TV 5분, 썸니아 9분, 쉔카니 3분인데 지금 위너스 바이너리 온라인은 루머스 판다, 네. 루머스 선수가 5분, 판다 9분, 그리고 패자조의 트래비스 스타일과 썸니아 3분, 그리고 9분. 네. 정말 득표수가 많지 않은 어떤 데이터를 보셨는지 BK사마한테 많이 몰렸네요. 네. 네. 뭐 그럴만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쉬는 시간 저희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캡콤 프로투어 2020 한국어 중계 만나보고 계십니다. 지금 스피릿절의 워더 케이 사우라비스 그리고 호주 전문가 번아웃 파이터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남은 경기가 많진 않아요. 네. 네 경기 남아있습니다. 아마 위너스 파이널부터 먼저 할 것 같고요. 네. 끝자락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위너스 파이널엔 루머스와 판다. 네. 네 선수가 있고 승리한 선수가 그랜드 파이널에 가게 되겠고 패배한 선수는 루저 스파이널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걱정되는 건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와 썸니악 선수의 대결인데 네 이 둘이 예. 16강 전에 만났잖아요. 만나서 이제 서로 아니죠 16강 전에서 만난 건 아니라 프리쇼에서 무슨 네. 얘기를 했냐면 서로 이제 이 선수들과 자주 만나기 때문에 결승에 네? 가면은 우리 둘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루저스 세미파이널에서 만나 버렸네요. 어허. 거기다가 아까 전에 봤던 썸니악 선수의 그 끈덕진 운영. 네. 끈질긴 운영. 네, 시간을 꼼꼼히 잘 활용하는 네. 예, 그런 스타일이었죠. 급할 것도 없고. 예. 정말 좀 지독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익숙합니다. 상대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만들 정도의 네. 지독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 차마 마블 대 캡콤 3에서도 저렇게 했어요. 그 화려한 게임에서도 그 게임이 됩니까 저게? 아니, 그렇게 가능해요? 해요. 네, 그 게임에서도 타임아웃을 이뤄냅니다. 네, 그런 정도의 꿋꿋한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컨셉 그리고. 확실하네요. 네. 네. 이렇게 하면은 많이 이기더라. 그렇게 해서 좀 굳이 스타일을 바꾸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네. 이기는 방법론을 각자 다들 갖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면 이긴다. 번아웃 파이터 같은 경우는 약간 공격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저는 화려한 걸 좋아해요. 저는 격투 게임을 멋있는 그런 문화 매체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화려하고 멋있는 걸 좋아하는데 달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 자 판다와 루머스의 위너스 파이널입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자 판다 선수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진우 선수라고 생각하면은 네.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할 거고요. 어제부터 자꾸 진우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그런 스타일의 선수가 많지 않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루머스 선수는 이제 화난 호랑이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설계가 확실한 네.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일단 구성에 몰려있기 때문에 코디가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고. 네, 일단 뭐 캐릭터 상성은 있지만 루머스 네. 선수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거 홈런 못 때렸어요. 네, 안타 정도죠. 적시타 정도인데. 예, 이러면은 아쉽죠. 기껏 잡았는데. 자, 일단 점프를 하고 싶은데. 주입. 주입에 패죠 이게. 네. 네. 거리가 안 맞으면 저런 경우가 있고 CA 쓰면 마무리 됩니다. 이건 100% 마무리 할 수가 없어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판다 선수 번째 라운드까지 갑니다. 트리거가 이미 발동돼 있는 상태라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약발 약손. 와 오, 잡기를 좀 노렸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승룡으로 자꾸 쳐내버리네요. 그러니까 저런 스타일이 앞서 말씀드린 진우님과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우가 참 바로 눈에는 진짜 신기한 사람을 보여요. 네.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네. 네. 약중 잡기 구석에 몰렸습니다. 이거 트리거 켜면서 나와야 되거든요. 아 괴로워요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루머스. 자 여기서 파이프로 멀리 쳐내고 있고 파동. 루머 선수의 주입 거리에서 판다 선수가 그보다 약간 멀리서 저런 것 좀 가볍게 피해주고요. 예, 놀랍네요. 근데 이거 역전할 포텐셜은 좀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세 번 잡으면은 끝낼 수 있는데 조금 아쉬웠고 장풍에 맞으면서. 왜냐면 이런 싸움에서 네. 그러니까 거리를 유지하고 싸우는 싸움에서 사실 아쿠마를 압도할 수 있는 네네. 캐릭터가 많지 않고. 그리고 코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완벽한 공격계를 잡지 않는 한 아쿠마에게 데미지 줄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서. 네. 일단 뭐 이 선수들도 뭐 많이 대전을 해봤고 서로의 플레이스를 알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는 데 지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는 판다 선수가 가져왔어요. 네. 루머스 선수가 굳이 캐릭터 픽을 하자면은 백업으로 버디가 있긴 한데. 네. 여기까지 온 이상 코디를 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 또 몰렸습니다. 침착하게 일단 가드를 해보지만 잡기 잡히고 이러면은 또 마무리인데요. 게이지도 있고 네. EX 게이지 하나 더 쓰고 파라락 탁탁 올라가면서 마무리 시켜주고 있는 판다입니다. 샤브 라운드를 따오고 있는 판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구석에 몰리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그것부터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쉽죠? 네. 오히려 본인이 예. 밀어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네. 레벨 2 종크 너클로 안 맞아요. 이게 유리에는 큰데 네. 아쿠마는 또 체구도 작아서 저 정도 거리에서 안 맞는데 예측해서 스웨이를 써준다면 모르겠지만 저 정도 거리에서는 그렇죠. 이 정도 저게 거리 적합하죠? 까지는 네. 와야죠. 예. 근데 이 반응하기 진짜 어려운 거리기라고 저게. 그리고 이제 일부러 절에서 이제 약 버전의 장풍을 쏘는 겁니다. 느린 장풍을 쓰면은 이렇게 이제 네. 반응 속도가 느리게 끌 수 있으니까. 아 중공격 4번 지금 흰색 체력 깎인 거 보세요. 그래도 복구되고 있고 강발 일단 켰어요. 플레이볼 약발부터 안타 때렸는데 백기습으로 피해내고 네 너무 안전하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루머 선수 일단 체력으로는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들어가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플레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대공이 느낌. 아니라 이게 대공이 안 나와요. 뭐 왜 승용권이 약발 중발 강손 파이프라도 좀 써야 됩니다. 파이프 아직 남았거든요. 파이프 장풍으로 유통기한 좀 약발 네, 밀면서 루머 선수가 드디어 라운드를 하죠. 거리가 좀 멀었고 판다 선수가 걸어와서 심리전을 걸려다가 약발에 맞았습니다. 루머 선수가 이제 미리 예고한 그게 있죠. 이제 코디는 파이프와 디게이지와 꿈을 네. 잘 이루기 위한 노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 이뤄낼 수 있다 하는데 되게 어렵죠. 아쿠마를 상대로는 시작하자마자 뒤로 가는 게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거리를 내줘서 구석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빠져나왔어요. 네. 위로 올려치고 그 이후에 플레이가 조금 약하네요.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네. 확실히 좀 더 세게 걸고 싶어도 지금 아쿠마 게이지가 다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좀 어렵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냥 같이 맞는 선택이에요. 지금 판다 선수가 여유가 있어요 나름. 네, 히트하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는데 이번에 똑같은 상황을 만들면은 CA로 마무리를 시킬 겁니다. 강손 파동권 다시 한번 파동권 거기에 몰아넣고 판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판다 선수 끝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판다 선수 쉽게 부르죠. 써주면서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루머스 선수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네, 부담이 클 거예요. 아니 이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계속 뒤로 걷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밀릴만한 요인이 있나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의식하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상대가 아쿠마라는 것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지금 부담으로 가지고 있어서 근데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긴 하죠. 호주 네. 귀신이기 때문에 네. 네. 호주에 있는 호주 귀신 네. 네. 그러니까 홈그라운드죠. 그렇죠. 네. 홈그라운드 어드밴티지가 지금 적용되고 있어서 지금 약할 수가 있습니까? 장폭에 밀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몸으로 밀리는 거는 좀 막아야 됩니다. 속구석이에요 이런. 사실 장풍으로도 밀리면 안 돼요. 브이스킬 툴을 가지고 있는 이상. 아 근데 거리 조절이 너무 네. 힘들고 그렇죠. 사실 스웨이를 맞출 수 있는 거리는 반응하기 좀 힘든 거리 네. 에이, 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고 이제 또 판다 선수가 오히려 노려요. 그 거리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잘 봤고요. 어 좋은데요 방금. 자 여기서 잡고 자 좌측 담장 한 번 더. 야, 남았어요. 이거 마무리 시켜야 돼요. 100% 마무리 단계입니다. 파이프로 때려주면서 루머스. 아까 BK3한테도 두 경기 지고 있다가 역전을 했죠. 아, 한 경기 지고 있다가. 네, 지금 분위기 좋아요. 지금은 극한으로 지금 성적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판다 선수 역시 여기서 여유 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판타 선수가 중발 리퍼니쉬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그 거리를 좀 내주면 안 되겠습니다. 루머스 선수의 기본적인 전략전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운영의 난이도가 네.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것이죠. 셋업인가요? 안전하게. 아 일단 골맹이로. 나쁘지 않아요. 강손 중발 거리 벌리고 방어는 탄탄한데 이거 운이 좋았어요. 네. 그냥 맞고 중발 트리거 끝 판다 구석 자리 지금 침착하게 일단 구석을 파이프 마무리입니다. 한 대만 맞으면 빅 데미지를 낼 수 있는 코디의 파이프입니다. 아 마지막에 주입 성공하면서 데미지 네. 그대로 뽑아냈는데 이런 장면들이 필요한 거죠 코디한테는. 역시 회계사라서 시장 정보를 확실하게 획득한 뒤에 네.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 같네요. 대응을 잘해주고 있어요. 네. 아까보다는 시장 정보. 네. 사전 조사가 네. 네, 중요하죠. 사진이 멋지네요. 자 중발. 자 여기서 루머 선수가 뭔가를 캐치를 했는지 네. 아니면 판다 선수가 끝까지 페이스를 이어 나갈지. 좋아요. 지금 약발로 계속 견제하면서 여유가 주입해, 생긴 건가요? 네, 주입해주면서 안 돼요. 이러면은 네, 두 방이라서 나는 한 방밖에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약발 잡기 여기까지는 괜찮고 스웨이 트레이드 시도했네요. 네. 한 번 더 안 하고 잡기 저렇게 구석으로 무리하게 점프할 일이 없는데 판다 선수가 네. 너무 지금 신나 보이는데 게이지도 많이 빼고 있어요 지금. 많이 모았었는데 게이지 근데 지금 와 게이지 다 뺐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서로 지금 출혈이 크거든요. EX 게이지 낭비라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데 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아 약발 몇 번 합니까? 약발 몇 번 해요 맞을 때까지 툭툭툭툭툭툭 결국에 쳤습니다. 이 경제 면에서는 회계사를 이길 수 없죠. 예. 아 이거 판다 선수가 계속 스웨이를 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루머스 선수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상대방의 실수를 잘 이끌어내고 있어요 루머스 선수가. 네 지금 어느 정도 그 좀 판짜기가 된 것 같거든요 루머스 네. 선수가 다운로드가. 좋아요. 아 갑자기 깨끗해졌어요 플레이가. 이거 보세요. 야 약발만. 근데 요새는 진짜 잡기를 많이 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런 무빙에 웬만하면은 걸리지 않습니다. 판다 선수가 거리를 좀 더 잘 재줘야 되는데 갑자기 여유를 부리고 있는 루머 선수.
약손 파 흩다는 건가요? 중발 오히려 판다수조가 지금 세트로 이기고 있는데도 쫓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구석에서 큰 데미지 노려주고 있는 판다 잡기까지 안 풀어주고 두 번 얼마나 여유가 있을까요? 여기서 풀어주는 아 지금 이거 트리거를 켜야 될 타이밍이 지났거든요? 예 코디 입장에서는 잡기는 와 막았어요! 와 이거 되게 좀 힘든 거리였던 것 같아요. 와 이것도 위험했는데 약발 잡기 판다 선수의 그 뭐 공격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아니 똑같은 행동을 맞을 때까지 하네요. 하지만 기계이지를 꽉 채웠죠 일단은. 판다 선수는 쫓아가듯이 하면서 기계이지를 다 써가면서 라운드를 가져갔고요. 이게 근데 섣불리 루머 선수가 EX 게이지 써가면서 견제를 하다가 게이지 날릴 수가 있어요. 중중중 또 구석으로 몰고 있는 판다 잡기 아 이러면 루머스 너무 어려워지는데요. 또 구석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지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나 싶었는데 어? 아. 이거 여기에 승부내야 돼요. 승부내야 돼요. 트리거 케이지어 그러나 맞다. 질러주고 있는 판다 판단 좋았습니다. 자 EX 이게 지금 애매한데? 자 이거 할 수도 있어요. 와 맞았고. 맞았네요. 와 이거 데미지 마무리입니다 루머스. 와 이거 기다리고 있었나요 저걸? 이게 노리고 CA를 쓴 거 같기는 한데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모았던 이유가 확실히 이제 드러났네요. 약간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리고 늦게 발동했을 때 코디가 몸을 앞으로 좀 내밀기 때문에 점프로 넘어가지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네. 아 대단한 게 판단이 마지막에 다 좋았거든요. 예. 트리거로 시간을 멈추고 CA 그 이후에 연계 플레이까지. 그러니까 점프를 워낙 좀 무리하게 해서 그거를 파악을 했나 봐요. 아까도 구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아쿠마 입장에서. 판다 선수의 지금 안 좋은 습관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석에 몰아놓고 몇 가드 공격을 시도한다라는 거는 네. 좀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판다 선수도. 네. 루머 선수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가지고 진짜 갑자기 플레이가 왜 이러졌죠? 그러니까요. 분석 완료됐나요? 다운로드가 네. 진짜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루머 선수. 네. 인터넷은 느린 나라지만 다운로드는 아, 이런 모습. 와 플레이볼 위험해요. 판다가 위험해요. 네. 판다도 트리거 킹 켜야 되거든요. 트리거 케이저 판다 트리거 케이저 강발 트리거 케이저 무서워요 지금 너무 무서워요. 강발 트리거 정도 생각해봐야 아, 되는데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트리거 드럼 맞을 것 같고 아 지금 EX 존크너클 먼저 어? 선제 공격 루머스 그러나 판다 트리거 케이저 아니 지금 파이프가 신경 쓰여가지고 기회를 안 주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킬 겁니까 강손 파이프 들어와 봐라 이거거든요 지금. 아 강손 파이프 끝 오히려 앞으로 걸어갑니다 지금. 약 올리고 있어요 지금. 아 게이지 써버리면 안 되죠. 아 신발 두 번 밀면서 루머 선수 매치 포인트까지 갑니다. 2대0으로 뒤지고 있었는데 이 역습 직전이에요. 패패승승승. 아니 아쿠마한테 트리거 킬 기회를 안 줄 수가 있나요? 대단합니다. 와 근데 방금 판다 선수가 쌩으로라도 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지금 두려워가지고 와 이것도 구석으로 이미 갑니다 지금. 와 잡기 자신감 있는 무빙 너무 역전됐어요 상황이. 지금 분위기까지 다 가져왔어요. 갈까 말까 와 말렸네요 진짜 말렸어요 이거는. 예. 이제 위퍼리시 당할 만한 행동도 안 해주고 있고요. 내가 갈까 안 갈까 약간 몸으로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두 세트와는 너무 그림이 달라요 지금. 확실하게 잡기 너무 유리하고요. 이거 루머스가 한 90% 가져왔다 봐야죠. 자 여기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백패시로 와 루머스 코디로 CPT에서 그랜드 파이널을 이뤄냅니다. 루머스 참 대단합니다. 와 진짜 플레이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것도 마지막에. 그것도 예. 판다 선수가 세트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3대2로 역전각을 만들어냈어요. 정말 제 친구지만 정말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아니 마지막에는 루머 선수가 거의 완벽하게 상황을 읽고
참공을 걸어서 피하는 모습까지 네. 예, 보여줬죠. 갑자기 거리 조절이 완벽해졌어요. 그리고 네. 예.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첫 두 세트까지는 거리를 재는 작업이었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샌가 갑자기 깨끗한 플레이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초반에 나왔던 스웨이 미스도 없었어요. 네. 나중에는 안 맞는 거 알고 퍼니시 당하는 거 아니까 그냥 피하기만 해주고 이후 행동 안 해주는 네.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그랜드 파이널을 무려 코디를 사용하는 네. 루머스 선수가 먼저 갑니다. 이러면 판타 선수가 루저스 파이널에서 기다리게 됐고요. 네. 다음 경기는 루저 세미파이널에 트래비스 스타일과 썸니악입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게 썸니악 선수가 굉장히 시간을 잘 활용하는 선수라서 아주 잘 활용하죠. 예, 정말 긴 경기가 될 수 있고요. 예. 트래비스 선수도 잘 많이 당해봤어요. 예, 썸니엑 선수의 스타일 많이 당해봤는데 승패를 좀 골고루 나눠 가져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않겠지만 까다로운 건 확실합니다. 근데 보면은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는 조금 더 공격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한 번에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랄까요? 썸니엑 선수가 또 대단한 게 아무리 상대방이 공격적이더라도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예. 그리고 또 확실하게 필요할 때는 되받아치는 방어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네, 능력이 있어서. 근데 이 코디의 그랜드 파이널 행은 말이 안 돼요. 이거는 토너먼트 역사에서도 그렇게 크게 찾아볼 수 없는 네. 네, 그 스트리트 파이터 전체 토너먼트를 살펴봐도 그러니까요. 근데 크게 살펴볼 수 없는 아마 몇 건 되지 않을 만한 예.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호주 대회에서 모모치 선수가 네. 그랜드 파이널에서 코디 사용해서 우승했던 적이 포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한번 있었죠.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후로 계속 코디를 사람들에게 권유받는 네. 고통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CPT에 몇 번 했어요. 예, 네. 네. 시도를 해봤죠. 처음 나왔을 때. 네. 워낙 모모치의 그런 코디 사용이 스트리트 파이터 4 때부터 인상 깊어가지고 사람 팬들이 많이 요청을 하지만. 네. 그때의 쫑크너클은 지금의 쫑크너클과는 조금 다른 너무, 그런 너무 예. 다르죠. 예. 자 일단 보겠습니다. 트래비스 스타일 그리고 썸니악 선수의 경기입니다. 장군과 박사예요. 창과 방패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방패인지는 알겠네요. 네. 너무 그러면 창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패가 두 개 있나? 네. 네. 확실한 방패는 하나 있어요. 네. 쓰리. 와 펀펀치 노림수가 블라스트 노렸던 것 같은데 뭐 성공하는 걸 보고 싶네요. 네, 조금이라도 접근할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턴펀치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피가 반이 깎였어요. 약 단단합니다 썸니아. 네. 뭐 방어야 뭐 좋은 선수니까 이상하진 않은데. 네. 근데 이제 침착하게 공격을 안 하죠. 네. 공격을 안 하는 게 너무. 와 순간. 이거는 좀 예측 못한 것 같아요. 백대시로 아하. 잡기를 예상한 백대시였고 네, 프레임 트랩을 잘 활용해주면서 잡기 풀고요. 거의 마무리인데 그쵸 이거는 뒤집기가 힘듭니다. 할 수는 있는데 막았습니다. 중단을 안 하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가 중단을 너무 많이 쓴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좀 약간 이제 착각일 수도 있는 게 트래비스 선수가 이게 잘 먹히네 싶어서 계속 쓰다 보니까 네. 자기도 모르게 상대가 썸니엘이라는 걸 잊고 써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트레이트 타이밍 좋아요 지금. 견제가 잘 통하고 네. 있어요. 좀 억지스럽게라도 EX 게이지를 다 써가면서 이거는 뭔가요? 야 또 중단. 네. 이렇게 해야지 방패를 뚫을 수 있거든요. 퍼펙트 KO거든요? 뒤잡기로 게이지 모아주면서 이번에 방패 완전 구멍 뚫려버렸습니다. 네 완벽하게 파괴를 했죠. 방패로 막고 있는데 방패 위를 두들겨서 상대를 압사시키는 그런 느낌이죠. 방금 약간 애매했고요. 네. 제자리 점프. X 한 번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점프로. 썸녀 선수가 안자약손이나 안자강손 대공이 거의 안 나오네요. 네. 1,2,3까지 중단 또 약발로 끌어내면서 트리거까지 켜주고 있는 썸니악. 사이코 크라쉬나 뭐 잡기를 시도할 것 같은데 잡기 구석이에요. 트래비스 스타일 상당히 유리하고요. 천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일단 걸어서 약간 나왔는데
예, 좋습니다. 던지고 V스킬 틀렸는 거 지금 알았네요. 이유가 있겠죠? 방금 또 약간 위험했습니다. 마무리죠? 많이 네. 위험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줍니다. V스킬 2로 EX 블라스트를 쓰고 정력 이지를 걸고 거기서 이제 또 추가 탑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긴 하는데 네. 실전에서는 특히 이런 경기들에서는 좀 나오기 힘든 경우인 것 같고요. 뭔가를 준비를 했나 봐요. 그리고 네. 워낙 이제 방어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약간 서프라이즈 공격으로 준비를 한 걸 수도 있고요. 투투예요 보니까. 네. 자, 사이코 X는 리버설로 착실하게 쳐주고 리버설을 안 치면은 계속해서 압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씩 쳐주는 게 좋습니다. 자, 강킥 강손 블라스트 블라스트 블라스트. 아, 거리가 약간 아쉬웠네요. 네. 투명한 벽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느 네. 정도 선에서 멈춰요 애들이. 지금 접근하다가 멈칫멈칫 하는 게 다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는 중단을 줄여야 돼요. 확실한 건. 그러니까요. 그래서 와, 확실하게 역가드로.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나오는 상황들이라서 방금 역가드는 좀 오히려 안 쓸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겠네요. 예, 알면서도 맞는 거고 네. 또 막혀도 안전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죠. 일단 구석에는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가 먼저 잘 몰았습니다만 네! 아, 중발로 현재 꿋꿋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아, 방금 약간 노려볼만도 했는데 스크린 스매시를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방금 점프 타임이 괜찮았다고 봤는데 예예 예. 뒤로 넘어가 버려서 이제 예. 예, 박스가 역가드 그런 공중 공격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썸니엑 선수도 대공치가 또 애매한 게 박스의 점프 강손이 워낙 각도가 좋아서 네. 같이 맞거나 오히려 카운터 맞거나 그런 상황이 많이 나서 섣불리 대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리버설 쳐주면서 구석 나오고 있는 트래비스 스타일. 아, 공점프 잡기. 그리고 이제 썸니엑 선수 보고도 대공을 안 했어요. 위험을 감지하고. 좋은데요? 와, 점프 뛰다가 마지막에 EX 게이지를 썼던 것 같은데 네, 데빌 리버스 같은 걸 시도해본 것 같아요. 네. 자, 안자중발. 이제 상대가 뒤로 걸으려고 하면 안자중발, 장군 안자중발에 잘 맞거든요. 네. 아, 점프 타이밍 되게 좋았어요. EX 스트레이트 밀어주고 원, 투 구석으로 몰고 네, 약발로 끌어주고 있는. 와, 이거 되게 운이 좋았어요. 예. 아토 중단! 아, 저거를 아, 계속 쓰면 안 돼요. 제가 커졌고 V스킬2를 한 번밖에 안 보여줘요 지금까지. 네. 자, 스트레이트 안 쓰나요? 아, 역가드! 너무 대놓고 역가드였는데요 방금도. 오, 이거 잡기로 좀 분위기가 좋으나요? 이거는 아, 스크린 스매시는 아니었죠. 네, 퍼니쉬가 되죠. 맞추면은 맞춘다고 해서 저게 확실히 끝나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질렀습니다. 확실히 끝까지 방어하고 네. 상대방이 실수하면은 또 확실히 쳐내주는 썸니엑이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1대1 세트 스코어 1대1이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좀 지금 치킨 시켜서도 충분히 시간이 남으실 겁니다. 실수였고 그거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격투 게임의 해설답진 않게 네. 말할 여유가 많아요. 아, 그러네요. 네. 호흡이 기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격투 게임 중 호흡이 짧아가지고 추격해야 되는 게 굉장히 조금 예, 어렵긴 하거든요.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예. 예. 여기서는 다 보이죠? 시간은 넓게 쓰면 네, 여러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아, 점프 약손. 대공 치기 힘드니까 아예 저렇게 네. 예, 예. 공대공으로 선회했네요. 점프 약손, 뒷점프 약손은 이제 예전 스트리트 파이터부터 유명한 공대공. 자, 저렇게 유리한 장풍을 써놓고도 네. 굳이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보고 오라는 거죠, 이제. 체력이 약간 우비해 있으니까. 자, 저 남자 강킥 성공률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 중단. 중단 쫙까지. 네. 이제는 안 쓰겠지 싶었는데 써요. 반대편. 자, 리버설 좋았고요. 이거 누가 유리한지 지금 알 수 없어요. 애매합니다. 거리. 와, 근데 저런 공격들을 다 다들 하는 게 대단하다. 와, 끝나버렸어요. 마무리입니다. 자, 이렇게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의 라운드. 약손 주입으로. 근데 진짜 시간 다 쓰려요, 주 선수. 네. 시간도 멈춰버리는 그런. 추악! 들어와라, 얍! 시간도 다 쓰고. 왼쪽 밑에 EX 게이지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이게 관전 쪽의 문제고, 예, 게임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시간을 다 쓰다 못해 좀 더 벌고 싶었나 봐요. 끊겼네요. 예, 튕겼어요. 이건 끊겼네요. 그대로 재경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관전만 끊겼다면은 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서버도 이 경기를 보고 좀 힘들어했나 봐요. 와, 얘네들 이렇게까지 우리 서버 시간을 끌 수 있다고? 세트 스코어 1대1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라운드 하나 가져간 상황인데 뭐 일단 대충 뭐 비슷하게 재현을 해 갖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라운드 시작 때 네. 그렇게 돼 가지고 뭐 체력 차이도 별로 안 났던 상황이라 네, 네. 예. 맞추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이제 불안한 게 제가 아까 농담식으로 이제 치킨 사와 된다 그랬는데 그게 좀 네.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네. 네. 어떻게 게임 외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되네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좀 이제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라 다행이지 다른 게임이었으면 네.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근데 뭐 더 긴 게임 뭐가 있을까요? 저번에 한번 킹 오브 파이터즈 13을 네. 2시간 가까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랜드 파이널만. 네. 그랜드 파이널만? 네. 그렇게 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랜드 파이널만 2시간?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 마지막 캐릭터까지 가고 리셋되고 또 3선 승이었어요 또. 네. 그래가지고 3선의 패자주 브라켓 리셋의 네. 마지막 캐릭터 꽉꽉꽉꽉. 네. 그러면은 다섯 판을 했단 얘긴데. 그렇습니다. 듣기만 해도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그게 이제 아침이었어요 또 저희가 이제 호주 대회였는데 예, 네. 예. 아침 때 해가지고 나머지 경기들 다 밀려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네. 왜냐면 무대에 세워야 되는 게 스케줄상 그렇게 오래 갈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이제 토너먼트 오거나이저 그러니까 주최 운영하는 쪽에서 네. 저 두 명이 그랜드 파이널에 올라가 있으면은 좀 밀어야 되지 않나. 아, 저희가 근데 너무 그때는 혈기왕성한 그런 청년들이어서 네. 그냥 알아서 해라 싶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재밌는 격투 게임 대회를 열었었죠. 뭐 그래도 네. 토너먼트 전 경기 방송 같은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그냥 그랜드 파이널만 했는데도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아, 정말 뭐 그래도 노력하신 건 제가 이제 칭찬 드립니다. 바로 그냥 버라파이트 네. 그건 아니라고 바로 얘기해 버리네요. 네. 굉장히 마음에 왜냐면 상처가 되었어요. 저희들도 시나리오를 쫙 짜봤는데 네. 아 이거는 이거 해서 좋아할 사람이 없다 싶었어요. 시청자들도 좀 뭐라 그럴 것 같고 우리도 힘들 것 같고. 예. 실제로 그때 한 12시간 했죠. 처음에는 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중후반에 갈수록 구경하는 분들이 이제 피로를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처럼 체계적인 방송 그런 스케줄도 아니었던 게 네. 요즘은 이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전에 쉬지도 않았어요. 예, 쉬는 게 없고 이번 경기 끝나면 바로 다음 경기 들어오고 예, 이런 식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냥 뭣도 모르고 이제 해봤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이 배운 거죠 저희가. 그렇죠. 예. 지금은 많이 잡혔죠 이 체계가. 네. 예.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도 노력해주신 분들 때문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편하게 예, 집에서 또 방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방송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사람한테 휴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네, 그때 사실 2016년도까지만 해도 프로투어 저희가 중계 풀부터 계속했었는데 그때 이제 풀하고 첫날 이제 끝나면은 거의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네. 풀이 최소 8시간 정도 했으니까 네. 8시간 10시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회들이 대부분 이제 방송 쪽을 보지 않더라도 선수의 입장으로서 아침 9시에 풀이 시작하고 저녁 10시에 마지막 경기 풀이 끝나는 예, 그러한 스케줄인데 방송하는 프로듀서의 입장에서는 골고루 콘텐츠를 담고 싶다 보니까 그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다 쓰는 그런 스케줄을 짜오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해설자들과 또 스태프들이 어떤 선수들을 방송에 내보낼지 그런 거 다 스케줄 이제 실시간으로 다 짜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밤 12시가 돼 있고 예, 그런 경기죠. 이제는 네. 전경기 방송 같은 그런 위험한 행동은 이제 저희도 잘 안 하게 됐어요. 네. 자리 아니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좀 이제 도전이죠. 뭐 미션이 걸리지 않는 이상 예, 할 일은 없지만 미션이 걸려도 전경기 대회 미션 뭐 이런 거 네. 예. 그런 일은 가급적이면 일단 다시 준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예,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는 이제 서호주에 있는 퍼스라는 도시에 있고 솜니엑 선수는 빅토리아주의 멜버른 약간 서쪽 끝 동쪽 끝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예. 근데 뭐 평소에 할 때는 뭐 그런 온라인 이슈는 없었대요. 서로의 커넥션은.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약간 대회 도중에 벌어난 일이어서 이제 심판진들이 약간 판결을 내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대회 규정에서는 이제 뭐 대회마다 다르겠지만 약간 선수들 니네들이 알아서 합의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이제 스케줄이 꽉꽉 찬 대회들은 무조건 결함이 난 선수가 패하는 뭐 이런 경기 규칙도 있고 해서 그쵸. 좀 많이 차이가 있죠. 네. 제가 지금 좀 상황을 알아보려고 예. 좀 확인을 해봤는데 클라이언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하. 선수들 아까 전에 말씀해주셨듯이 선수들 네. 간의 커넥션이 괜찮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문제가 아니라 그 관전을 하는 쪽의 문제였다고 하네요. 관전 아 그럼 게임은 진행이 됐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재경기를 할 수도 있고요. 스코어링을 네. 보고 저희가 이제 네. 약간 예측을 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봤을 때는 1대1이었는데 2대1로 됐네요. 트래비스 선수가 가져가는데 이거를 또 이제 솜니엑 선수가 인정을 했나 봐요. 네.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진행을 해야죠. 자연스럽게. 자, 세트 스코어 2대1입니다. 네.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가 한 세트 더 가져온 상황에서 그리고 이만큼 걸렸다는 것도 그 마지막 라운드가 얼마나 오래 진행됐는지 예측을 하실 수 있겠죠. 네. 아 생각해보니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려고 오래 걸린 게 아니라 네. 게임 자체가 이렇게 오래 걸려서 우리가 기다린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블라스트? 블라스트를 터펀치로 피하는 장면을 보고 싶은데 괜히 쓴 게 아닐 거거든요 처음에. 아하. 잡기 약간 멀었고요.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가 보니까 그 EX 스크린 스매시를 많이 지르네요. 진단 안 쓰고 EX 니프레스 압박. 지금 여기서 손예 선수가 네. 시간을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네. 34초, 33초 남은 상황인데 EX 게이지 없기 때문에 섬력 선수한테 그냥 와 방금 타이밍 좋았어요. 손이네요. 네. 중소중소로 마무리하면서 솜니엑 선수가 다시 한번 라운드가 좀. 자 저기서 신기한 것은 솜니엑 선수가 이겨도 한 판이 더 남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요. 네. 아직 장발? 루저스 세미 파이널인데. 네. 갈 길이 멉니다. 진짜 안 내미네요 솜니엑 네. 선수. 대공도 안 하죠 지금. 네. 아예 위험하니까. 네. 중간에 백패시 해가지고 일부러 단타로 맞고 떨어지고. 방어가 되게 단단한 선수라는 거를 이제 다들 아셨을 거예요. 네, 약간 좀 신기한 광경인데 예. 알고도 대공을 안 하는 이유가 네.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예 그 조금이라도 실수가 날 확률을 안 주는 거예요. 아예 0%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진짜 그런 마인드는 대단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공을 치다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대공을 그러니까 안 친다. 박서, 뭐 켄, 뭐 사쿠라 이런 뭐 네, 꼬챙이 그런 캐릭터들 공중 공격 각도가 대공치기 애매해서 네, 승령권이 아닌 이상 아 이거는 암호기로 뚫고 들어가는 모습 자 리버설로 구석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트리거랑 이제 자기 리버설 게이지랑 교환을 하는 거죠? 네 다 포기했고 와 지금 너무 답답해서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EX 쓰면서 아 잠깐 흰색 체력이 데미지 너무 많이 날았죠?
자풀 잘했는데요. 이드 잡기 풀고. 야 이거 오 스트레이트 한 번 더 썼으면 이겼는데. 자, 아무도 기계지가 없어요. 두 개 다 털었거든요. 앞으로 걸어가고 15초 지독합니다. 안 와요. 아 힘들고. 백점프 약소를 마무리하며 썸니아 선수가 2대2 만들어냅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트래비스 선수가 안전한 제시 스트레이트를 써도 솜니엑 같은 솜니엑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리버서를 쳤을 거예요. 10초가 남았는데. 아. 네, 지독하게 합니다. 그렇게. 근데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승리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끝까지 가져갑니다. 진짜 지독하네요. 아니 게임을 어떻게 저렇게 하죠? 어떻게 저렇게 참으면서 게임을 하죠? 이게 제 친구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제 사회생활도 당연히 사회생활은 되게 유연하고 예, 그리고 뭐 같이 밥 먹으면 칼같이 터치페이 예, 다 막 마지막 1센트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칼같이 터치페이가 유연한 그런하고 뭐 유연한 사회생활 그 부분만 약간 그런데 약간 이제 친구끼리 하는 행동이나 그런 액티비티에서는 독한데요. 독한데요. 삶도 독한데요. 제가 잘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은 그 친구가 잘 연기하는 건지 15년지기 거의 20년 된 친구인데도 밥 얻어먹은 적 있습니까? 결혼식 때. 근데 그게 얻어먹은 건가? 결혼식 때는 얻어먹은 게 아니죠. 아 그렇군요. 다 주잖아요. 아하.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야,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칼 같은 친구네요. 정말. 네. 네, 독한 친구네요. 아 춘리를 데려옵니다. 아 춘리 나왔습니다. 트래비스 스타일의 춘리. 여기에서 춘리로 사활을 걸어보겠다. 일단 세트 스코어는 2대2예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루저스 세미파이널이고. 약선으로 잘 끊었죠. 자 춘리의 점프 강킥도 비슷한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대공하기 약간 애매한. 네. 그냥 위험하다 싶으면 안 해버리네요. 네, 그럽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아 진짜 독특한 스타일이네요. 희망이란 건 없고 무조건 이제 yes or no. 네, 그런 스타일이죠. 지금 두 개인가요? 1 아니면요? 서버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서 약간 그런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진법 바이너리. 중간은 없고 시작과 끝밖에 없는. 그래서 밥을 안 샀군요. 그런가 봐요. 아 사거나 안 사거나 한데 사줄까도 없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 오늘 전화 한번 걸어야겠네. 그것도 없는데 권유조차 없었다. 그치 그치 그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독하네요. 둘 중에 하나니까. 자 중소로 찌르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트래비스 스타일이 먼저 매치 포인트가 되어갑니다. 같이 밥 먹을래 까진 있었는데 사줄 게는 없었어요. 네. 밥은 먹지만 계산이가 자 대시에서 X 아하 X 일단 안전하니까. 네. 자 여기서 다시 강손. 뭐 당연한 행동이긴 한데 답답할 것 같아요 상대하는 입장에서. 그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가 지금 매치 포인트 때도 네. 매치 포인트인데도 지금 좀 답답할 거예요. 아, 잘 때리는데요. EX 배경각이 그래도 잘 통합니다. 네. 자, 엇박자 공격 패턴을 하고 있는데 잡기가 좀 통하고 있고 리버설로 구석에 일단 유지해 놓고 있습니다. EX 리프레스로 나오고 있는. 네. 장풍 먹고 강성 블라스트 EX 게이지 하나. 오, 좋았어요. 점프 잘 뛰었고 트리거 리버설. 아, 이거는 좀 읽을 수 있는 리버설 아니었나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와, 또 한 번 되게 좋았죠? 리치가 단... 아하이! 세게 걸어봤는데 구석이에요 이거? 네. 아, 끊어버렸어요! EX 마무리 안 됐고요. 트리거 있습니다. 트래비스! 아하! 썸니악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썸니악. 보통적인 양상입니다. 이 선수는 찐찐막이 진리예요. 그냥 흔히 그냥 볼 수 있는 광경이라는 거죠, 호주에서? 네, 이거는 뭐 그렇게 놀라운 게 아니죠, 저희들한테. 자 던져놓고 아 EX병에 가기 그래도 잘 통해요. 하나 더 급한 게 없습니다. 잡기 이 정도는 잡혀줘도 되고. 근데 잡으려고 갈 때마다 한 번씩 약손이 들어가가지고 네
지금 트래비스 선수도 쉽게는 못 들어가요. 일단 유리하고 또 유리하고. 자, 대쉬가 없죠. 대쉬 메커니즘을 삭제해 버렸어요. 거리 조절이 되게 좋은 게 기공장이 계속 앞에서 사라져요. 네. 네. 항발. 백대쉬도 아니에요. 그냥 여유롭게. EX. 이동기는 무조건 리프레스로. 리프레스, 뒤잡기, 사이코 X. 썸냥 선수 경기를 보고 있으면은 그 게임이 되게 심플해 보이는 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예. 잃어버리고 있으면은 이제 솜니엑 선수의 장군에게만 눈여겨보면 정말 보통적인 플레이예요 이게. 셋업. 이거 이 이후에 춘희 선입니다. 와 이. 전 어쩔 수 없죠. 카드 브레이크. 다시 한번 자리 바꾸고 잡기. 몰라요 카드 브레이크. 야 이걸 맞으면 어떻게? 개미야. 와이야. 트래비스 스타일의 마지막 EX 스피닝 버드 킥을 맞고 썸니악 선수가 루저스 파이널 갑니다. 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아하. 아.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참으세요. 와. 말로만 니가와 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 와. 지금 머더케이의 표정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참아야 됩니다. 자, 아직 루저스 세미파이널이에요. 야. 루저스 파이널과 그랜드 파이널이 남았습니다. 와. 네. 감탄이 나오죠, 감탄이. 썸니악 선수는요. 네. 진짜 뭐라고 할까요? 무슨 그 도 닦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경기하면서 도 닦는 것 같아요.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참고요. 네. 예. 아. 제가 항상 지면은 내가 섣불리 행동해서 진 거라고 확연하게 이게 느껴집니다. 아, 네. 대단합니다. 브라켓 한번 볼게요. 이제 남은 선수 세 선수거든요. 네. 그 그랜드 파이널의 루머스 선수, 네. CPT 그리고 제가 본 토너먼트에서 그랜드 파이널에 코디가 올라가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본 적이 없는 것 네. 같아요. 뭐 프로투어에서는. 프로투어는 완전히 없었고 네. 다른 로컬 토너먼트에서도 코디가 그랜드 파이널 가는 경우는 정말 없었어요. 많이 드물죠. 겁니다. 예. 네, 루머스 선수 코디. 그랜드 파이널의 승자조로 있고요. 루저스 파이널의 판다와 썸니악 선수. 그렇습니다. 자, 판다 선수는 오히려 더 트래비스 스타일스 선수보다 더 공격적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이 견고한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네. 그 방패가 방금 단련된 후에 더 강해졌을지. 예. 네. 또 궁금합니다. 이런 마지막 라운드 픽셀 체력까지 나올 경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마지막에 EX 스피닝 보드 킥은 진짜 네. 쓴 것도 사실은 용기지만 막은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선 넘었죠. 그러니까 썸니엑 선수의 리플레이를 보면은 대시가 거의 없고 점프도 없고 네. 그냥 기다려 주는 플레이예요. 대단합니다. 자 앞으로 두 경기 남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캡콤컵 진출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캡콤 프로투어 2020 한국어 중계로 여러분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 두 경기예요. 네. 두 경기고 루저스 파이널과 그랜드 파이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루저스 파이널에서 판다 선수 네. 그리고 썸니악 선수가 맞붙게 됐습니다. 네네네. 제가 아까 전에 그 이야기를 검증하기 위해서 치킨을 시켰는데요. 와. 썸니악 선수가 만약에 여기서 그랜드 파이널에 올라가서 네. 브라켓 리셋을 시키고 네. 우승을 아하. 하면은 그때쯤에 도착하겠죠? 그때쯤에 네. 아마 치킨이 오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 한번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네. 치킨 저희... 뜯으면서 중계하나요, 그럼? 저희는... 아니죠. 그렇게는 못 하고. 아. 네. 일단 이제 그 네. 확률이 어떻게 되나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검증해보는 거죠. 그쵸? 검증의 시간. 네. 검증의 시간. 아무래도 이제 캡콤컵에 바로 직행할 수 있는 토너먼트다 보니까 네. 더더욱 신중하게 할 거예요. 그렇죠. 선수들이. 네. 일단은 루저스 파이널부터 판다와 썸니악 선수의 경기부터 네. 일단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판다 선수는 상당히 공격적이었거든요. 네네.
아 리플레이를 보여주는 건가? 요건 아까 끊겼을 때 그 예. 상황인 것 같거든요. 아 그렇군요. 리플레이가 그러니까 매치... 남으니까 네. 네. 딱 레이블을 잡았네요. 매치 리와인드라고 써있네요. 일단 그 매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리플레이로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네. 탑페이 확정. 정말 막 10초 남기고 끝났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아 분위기 좋은데요, 썸니아. 와 절에서 V스킬 2를 했군요. 많이 안 보여준 이유가 있네요. 필요할 때만 쓰고. 지금까지는 썸니아 선수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백대시 백대시. 아 이거 끝가드 노리고 쓴 거죠? 중단 중단이 또 들어갔어요. 자 EX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했는데 춘리로 간 거 보면은 그렇게 많이 답답했나 봅니다. 일단 나오고 구석을. 자 38초가 남았는데 아, 굉장히 길게 느껴지네요. 네. 아. 네. 꽉꽉 채우네요. 그러니까 라운드를 이기고 아직 한 라운드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네, 어디 가지 마세요. 아직 한 라운드 남았어요. 리와인드를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어이. 아하 네 자, 지금 또 네. 계속적으로 좀 저희가 신호를 받고 있다가 네네. 그 신호가 좀 끊기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네, 방송사에서 신호 약간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그 네. 사우라비스가 또 세팅을 바꿨어요 지금. 아, 아 그렇군요. 송출 세팅을 또 바꿨는데 네네네네.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아니, 저는 그게 강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네. 스트리밍 is a blow up. 그렇죠. 네, 항상 터진다. 언제나 터지죠. 네. 네, 언제나 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네. 방송도 터지고 썸니엑 선수는 치킨을 시키게 하고 네. 여러모로 재밌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자 이게 아까 놓친 경기였습니다. 참고로. 네. 이제 스펙테이터 관전자만 튕기는 상황이 발생해서 게임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저희가 봤었던 결과는 네, 트래비스 선수가 앞서 나갔는데 이것도 30초 남았어요 이번 라운드도. 아 끝나네요. 30초 네, 남았는데. 피도 한 40% 있고 서로. 예. 안전히 나가고. 안전하게 트리거를 켜고 구석에서 버튼 누르다가 맞은 것 같은데 자 이거는 그러면 트랜스피터 선수가 압박을 할 수 있죠. 높이도 풀어주고 10초 남았습니다. 꽉꽉 채우죠. 야 네. 약손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군요. 그래서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가 승리로 마무리가 됐고 뭐 결국에는 썸니엑 선수가 이겼어요. 네. 그렇죠. 예. 네. 이번 이 세트는 방금 다시 봤던 세트는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가 승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썸니엑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루저스 파이널에는 썸니엑 선수가 하게 됐습니다. 한번 스트리트 파이터 5를 하는 사람이고 또 경쟁력 있게 하고 싶다. 이런 스타일을 한번 배우는 것도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썸니엑 선수 플레이가 보면은 대공 우리가 흔히 이제 대공을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쵸. 대공을 안 치고도 게임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를 썸니엑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증명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대공을 안 한 만큼 방어를 탄탄히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대신 좀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죠. 예, 보통 마음가짐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좀 이제 막 콤보 쓰는 거 좋아하시고 네. 또 반응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독특한 케이스긴 해요. 어떤 네. 판단 기준 자체가 원래 이제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콤보를 얼마나 잘 쓰느냐 그리고 네. 대공을 얼마나 잘 치느냐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는데 피지컬적인 면을 보는데 네. 썸니엑 선수는 약간 동떨어진 플레이를 하면서도 굉장히 운영적으로 게임을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좀 이제 당연히 뭐 프레임 데이터 뭐 이런 것도 숙지하고 대전 경험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이게 그냥 컨셉이 아니라 네. 그냥 하나의 전략이라고 이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죠. 쉽지는 않아요. 확실히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따라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말뚝을 네. 박아야 돼요. 맞습니다.
자, 루저스 파이널이에요. 그랜드 파이널을 가기 위한 정말 중요한 매치죠. 한나 선수의 아쿠마 그리고 썸니아의 장군입니다. 네, 또다시 창과 방패 대결인데 방패가 너무 단단해요. 네, 끈질기죠. 뚫릴 듯 싶어도 안 뚫리고. 네. 저 거리가 계속 유지될 것 같네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 장군 많이 안 보셨을 건데 장군이 또 걸음이 느려요. 그래서 저걸 답답해하면 안 됩니다. 장군 플레이어들은. 자, 이번엔 공대공 반응하다 맞았고요. 잡기 연결해 주고 있는 판다. 블라스트. 역가드. 네, 늦게 본 게 안 당하죠. 네. 꿋꿋이 맞겠다. 던져놓고 게이지 하나. 네, 보고 피하고. EX 리프레스를 일단 가드 시켜주고요. 안재학 선대공 이후에 잡기까지 연결해 주고 있는 썸니아. 여기서는 브리스킬 1과 트리거 1을 다 이제 전통 이게 클래식한 장군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중발 화두권 거리 유지해주고 있는 두 선수. 네, 전혀 뭐 위화감이 없어요. 뭐 급한 것도 없고 느긋합니다. 약간 공원에 이제 산책하러 온 것처럼 여유가 느껴지네요. 네, 이제 트리거 생겼으니까 또 여기서 트리거 한번 켜줘야죠. 자, 피를 풀어주고 필요할 때 다 풀어주고 부석을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판다 선수가 대응을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정적인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자, 12초. 아, 이러면 네. 이길 수 있는 애초에 그 뭔가 원동력도 없고요. 네. 시간도 부족했고 트리거를 켜도 뭔가 마무리하기에는 데미지가 그렇게 높지 않죠. 아직은 여유롭습니다. 뭐 3선승이기 때문에 네. 시간도 많이 있고 탐색전도 할 수 있고 충분히. 아, 걸어가서 잡았어요. 네. 잡기 거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네, 살짝 걸어서 잡았다는 게 좀 무섭네요. 자, 대공 안 치고 네. 그냥 잡기 낚시 절대 안 걸립니다. 자, 이동기죠 저것도. 네, 때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접근하기 위한 기술. 네, 그렇죠. 약발 잘 눌렀고 일단은 자, 끝거리에서 판다 선수가 게이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시 하나 없이 아쿠마 피를 저렇게 많이 깎을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잡혀주면은 상황 안 나오니까. 네. 예, 잡혀주고. 네. 천천히 느긋하게. 트리거 켜주고 있는 판다. 안 잡혀요. 네, 점프도 안 하고요. 네, 적의 점프죠. 노랗게 빛나면 점프입니다. 아, 이거는 버튼 누르다가 당한 것 같은데 뒤에 왔나요? 비벼줍니다. 트리거 켜고 마무리 됩니다. 네. 아무래도 아쿠마가 HP가 좀 낮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기회를 한 번만 잡으면 마무리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마침 또 게이지도 하나 있어서 EX 디프레스까지 썼네요. 되게 신기한 게 방어적인 플레이는 이제 썸니엑 선수 하고 있는데 네. 그 방어적인 플레이에 말리고 있어요. 잡기 구석에 몰린 건 썸니악인데 네, 왜 아쿠마가 죽는 거죠? 자, 일단 EX 참공. 와, 공대공? 네. 침착하게 네, 공대공. 저 오늘 처음 본 거 같아요. 아까도 한번 나왔긴 했는데 예. 중중. 아, 이래서 공을 안 치는군요. 네. 이렇게 한번 실패하잖아요? 네. 괜히 했다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판다 선수가 가져갈 것 같습니다. 마무리 승리권으로 마무리하면서 판다가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역시 아쿠마는 무시할 수가 없죠. 공격 루트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프레임 트랩을 생각보다 많이 당해줘서 네. 구석에 몰린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네요. 호주 귀신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귀신을 속일 수 있을지 장군이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좀 힘든 면이 있는 게 그 목표 뒤강손이 점프 들어오는 걸 거의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또 귀신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침착해야 되고 네. 또 대처 또는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되죠. 잡아버립니다. 구석으로 몰고 사이코엑스. 판단 좋은데요? 리액션. 근데 저렇기 때문에 대시도 안 하는 거예요. 대시하면 맞으니까. 침착하게 거리 유지를 하고 있고요. 썸니악 선수 특유의 어떤 캐릭터 공략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상황 자체를 안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고요. 캐릭터 공략과 동시에
이제 약간 이제 선수 상성이죠. 한번 대전해 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선수는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라는 매뉴얼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프렘트랩 잡기락시 안 걸려주고 잡아야죠. 그럼 아예 잡혀줍니다. 앉아 강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백점프, 백점프 약손 잘 끊어주고 있는 썸니아. 와, 왔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시에 안 쓰고 일단 게이지를 아끼려고 걸렸어요. 뒤로 걷는 것에 걸렸고 판다 선수의 라운드 승리. 자, 판다 선수는 작정을 하고 왔네요. 잼잼 보여주고 살짝 뒤로 걸어서 잡기를 유도했습니다. 저게 잼잼 잼까지 되기 때문에 네, 좀 힘들죠. 네, 아니면 잼잼 잡기. 네, 저게 프레임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아, 약발 왜 나오죠? 진짜 중발 프레스 리프레스. 네. 저희 앞으로 이동하고 싶은가 봐요. 진짜 스파2인가요? 화면을 밀고 싶었다. 네, 확실한 이동기죠. 아, 이제 대시 외에 이제 이동기로 때려주는. 대신은 이동기가 아니에요, 저 썸니아 같은. 이거 근데 아쿠마 트리거 키면 또 모르거든요. 네, 그렇죠. 한 번에 뒤집힐 수 있어요. 근데 지금 EX 게이지를 하나 썼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걸어가서 잡기. 아, 낚였어요. 저런 것도 다 전략이죠. 잠깐만, 지금 1대1이라고요 라운드가? 아, 그러네요. 아직 1대1이네요. 자, 아주 여유가 많아요. 대시 안 하고 네, 걸어 다니고. 아, 이거 상선 파동권. 판다 선수가 일단 게이지는 먼저 채웠는데 아까도 게이지는 계속 좋았거든요. 상황은 좋았는데 활용을 못했을 뿐이죠. 출발 파동권. 네, 언제 점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 장풍 쓰기도 좀 두려울 거예요. 저게 지금 거리 싸움이 너무 치열해서 섣불리 버튼 누르는 것도 애매하고요. 네, 지금 게이지 영원히 가지고 있는데 이거 좀 써줘야 되거든요. 약손 잡기. 아하, 대공 반대편 잡아버립니다. 한 번 더 기다리고 있어요. EX 승용권 같은 거 지를까봐 기다려주는 모습이었고. 자, 트리거 이득 확실히 가져가고 잡기를 풉니다. 자, EX 리프레스 일렀어요. 데미지 용기다. 마무리입니다. 판다 저 거리에서 수동산 할 수 있는 용기도 대단합니다. 와, 말도 안 되는 판다. 저게 또 그 일본어 음성으로 하면은 네, 딱 네 글자로 딱 얘기하는데 예, 저기 영어로 하면은 굉장히 빨리 외쳐요. 네. 래퍼죠 완전. 네. 참고로 이제 저 대사를 네, 세스도 가지고 있어요. 네. 세스가 영어 음성으로 트리거를 키면 저 대사를 합니다. 일순 청격이라고. 예, 네, 영어로. 나중에 장선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네네. 자, 리프레스 아빠. 일단 세트 스코어 2대0까지 만들었어요, 판다 선수. 과연 여기서 3대0으로 끝낼 수 있을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예. 이제 급한 게 없어요, 썸니엑 선수가. 지고 있어도. 좀 마음이 급해져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상대 선수를 이렇게 피말려 죽일 수 있는 전략이죠. 트리거. 앞뒤 낚시 안 걸려주고요. 중손, 강손, 블라스트, 니프레스 던지고. 와, 거리 되게 좋았어요. 거의 단타 싸움입니다. 카운트 한번 맞아줬는데 네, 바로 실수로 인지하고 끝까지 막아줍니다. ES 니프레스 던지고. 아하, 자, 이러면 좀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자, 게이지 다 모였고요. 이제 장군 입장에서는 트리거가 있는데 네, 뭐 리버설로 쓸지 트리거로 쓸지요. 한 번이면 어쨌든 판다 선수가 마무리 안 됐는데 잡기는 풀었고. 이거 쉐키함으로 좀 한 방 맞으면 갈 수도 있긴 있어요. 예, 가능성이 없다. 아, 같이 맞으면서 마무리 시키고 있는 썸니악입니다. 네, 점프를 안 했어야 돼요.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세 경기 더 볼 수가 있어요. EX 리프레스 잡기 타격 이지선다에서는 판다 선수도 잘 막아줬고요. 강발. 와, 좀 멀었죠? 미퍼니쉬. 네, 게이지 하나만 써주고 구석 갑니다. 잡기 파동권.
약손 대고 나오는데요 이제. 네. 아쿠마한테는 할만하다 싶은가 봐요. 어허. 잡기 뒤로 넘겨버리고요.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오히려 판다 선수가 지금 완전히 와. 말렸어요. 이러면 기회. 잡기. 이러면 기회죠. 아, 시작됐습니다. 강소훈이라뇨. 자, 이렇게 해서 썸니악 선수가 세트를 하나 더 가져가는 상황. 세트 스코어 2대 1 상황입니다. 자, 저희는 이 장면을 한두 번 목격을 했죠. 네. 아까도 패패승승승으로 가져갔던 것 같은데. 시간도 다 쓰고 라운드도 네. 다 쓰고. 이게 시간과 라운드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자원이에요. 자원을 아끼지 않고 다 쓰는 모습입니다. 처음 시작은 판다 선수가 좋습니다. 일단 구석으로 몰아놨고. 와, 안 보였어요. 반대로 넘어왔어요. 방금은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잡기. 와, 침착하게. 너무 침착한데요. 위험한 시도는 안 합니다. 방금도 사실은 좀 쓸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거리 유지해주고. 아니 트리거 게이지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죠? 급한 게 없어요. 약발 게이지 사이코엑스. 체력은 다 따라갔습니다. 썸니아. 네. 강손 돌리고 강손 다시 한번. 어우. 이거 아쿠마가 트리거를 킬만한 타이밍이거든요. 예. 와, 이건 운이 좋았어요. 가드팩 때문에 안 잡혔고. 점프 이거. 네. 와. 야야야 마무리 안 됐어요. 와. 잡기 마무리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 완벽하게 예상했고 저거는 보고 뛰는 게 아니거든요. 레버 위로 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자, 썸니엘 선수의 면모가 이제 발휘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방발 맞았는데 약간 늦었어요. 아니 근데 좀 뭐라 그럴까, 판다 선수가 판단이 네. 너무 빨랐죠. 네, 좀 더 잴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어? 이러면 이마선 게이지 사라졌어. 어? 잘 봤어요. 심리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무도? 역가드. 아. 판다 선수가 아까부터 구석을 이제 무리하게 들어갔는데 뭐 잘 되면 상관없지만 또 아! 저거 어제도 봤죠. 이거 확실히 판다 선수 이거 연습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타이밍에 용건이 나가기 힘들어요 생각보다. 아니 애초에 나오면 안 되죠 저게. 네. 이제 보니까 구석을 비집고 들어가려는 이유가 있었네요. 저게 타이밍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아, 저기서 어떻게 잡기를 안 풀 수가 있습니까? 땅에 다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정말 저런 것도 연구해놓은 것도 대단해요. 대공 잘 치고. 오히려 판다 선수가 분위기 가져갔어요 지금은. 판다 매치 포인트인데도 송혜 선수는 급한 게 없어요. 거리 벌리고 있죠. 판서 선수도 뭔가 지금 역이용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략을. 네. 아, 그러면 송혜 선수가 더 이제 활동할 범위가 넓어지죠. 일단은 게이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트리거 켜고 여기서. 아, 안 잡혔네요. 도망까지 안 와도 되는데 판다 선수 답답한 거예요 지금.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EX 헤드프레스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네, 나올 것 같으니까 구석을 빠져나가고 거리를 벌린 건데 이게 지금 분명히 판다 선수가 지금 스코어로. 네. 이기고 있는데 쫓아가는거든 지금 판다가 지금 답답해하고 있어요. 뭐 할 때마다 다 걸리네요 이거. 와. 아, 근데 썸니악 실수했지만 네, 뭐, 침착하게. 예. 끝까지. 이거 쉐키아브로 저 한 방울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빨리 맞춰야 돼요. 이거 지금 게이지 다 털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마 3 네. 리버설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안 이거.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타이머. 야, 아이고, 썸니악 선수 단타로 게임 이겨냅니다. 아니 장군이 콤보를 안 썼어요. 여러분, 스트리트 파이터가 이렇게 여유로운 게임입니다. 예, 스트리트 파이터의 제발. 아니 이게 여유롭다. 저 숨이 막히는데요 지금. 경기를 보는데 내가 숨을 못 쉬겠는데. 아니 지금 99초나 줬는데 왜 20초 안에 끝날려 그래요 저 경기를. 여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이게 여유입니까? 숨이 막히는데 뭔가 피가 말리는데요? 와, 아, 답답해. 스트리트 파이터의 신세계입니다 이거죠. 예. 아주 무슨
전략 시뮬레이션 하듯이 네. 네. 유닛 뽑고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이게 뭐 근접 공방이 막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아 수싸움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냥 거리 벌리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전략인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하는 이제 이지선다? 뭐 그런 거죠. 아 우리가 명언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아 예. 예. 지금 딱 이제 증명하고 있죠. 썸네일 선수가. 아니 왜 지고 있는데 안 들어가죠? 그리고 대공도 크게 안 지르고 그냥 검소하게 안 서서 아니 점프해서 약손. 네. 아직 47초나 남았어요. 47초가 밖에 안 남았다가 아니고 그만큼 남은 거예요. 아니 지고 있잖아요. 아 근데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아니 여유가 많아요. 다 따랐어요. 다 따랐어요. 36초나 있는데. 네. 리버설 판다가 먼저 들어가다 맞은 거거든요. 이거 전부 다 답답해가지고. 네. 아 여유롭습니다. 네. 20초면은 충분하죠. 자 EX 찍혔고 잡기 판다 매치 포인트 판다입니다. 또 매치 포인트를 가져왔는데 자 숨 막힐 거예요 지금. 판다 선수 침착하게 해야 돼요. 예, 더 침착해야 돼요 오히려. 예, 체력적으로 이기고 있잖아요. 파동권 아무 버튼을 누르지 않고 상대방을 피말릴 수 있는 전략. 아니 앞으로 걸어가는데 왜 점점 뒤로 밀리죠? 저 걸음걸이로 아쿠마를 구석까지 몰았어요. 아 일단 나왔고 자 강손 연거푸 한 두 번 정도 내밀어 봤습니다. 썸니악 판다 선수 지금 매치 포인트예요. 굳이 그리고 체력적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 원투 때리고 강발 중손 블라스트 강손 리버설로 내밀고요. 불안한 게 압박당하다가 EX 승용권 지를 것 같아서 되게 불안해요 지금. 판다 선수가 미리 리버설 쳤다는 것도 네. 굳이 안 해도 되고 트리거를 모아도 되는데도 지금 뭔가 지금 답답한가 봅니다. 아니 게임이 또 이상해지고 있어요. 아니 또. 아직 35초나 남았습니다. 또 게임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V게이지도 안 차고 지금 뭐 리셋, 셋업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와장창 트리거 키고 딱 보니까 이기고 있네요. 트리거 켜야죠. 자 판다 트리거 켜이죠. 아쿠마 트리거 얼마나 좋은데 트리거 켜이죠. 10초 남았습니다. 지금 트리거 켜이죠. 10초 아니죠. 운옥살 실패. 아니 실패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뒤로 점프하면은 아 유도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뒤로 점프하면은 저 공중에서 맞고 대시해서 승용 씨로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조차 안 당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점프를 뛰어야지 나가지. 아무것도 안 하는 전략. 네.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 목격하셨습니다. 호주에 정말 지독한 장군이 있다? 네. 와. 아니 썸냐 선수 예전부터 이제 프로투어 많이 출전하던 선수라. 좀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하는 것도 좀 의외죠. 예, 이런 스타일인지는 몰랐어요 제가. 아하. 아 중발. 이제서야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니까 다행이네. 그러니까. 아 CBT에서 몇 번 봤어요. 네. 실제로 나가서 대회 나가서. 네. 강손 리퍼니시 X 약손 중손. 한 가지 분명한 건. 네. 썸닉. 이 생각하기에 상대방도 잘하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 이거 썸디악이 경기 한 반 정도 갖고 온 것 같은데 아직 모르긴 하거든요. 왜냐면 게이지가 네. 판다 선수가 많아가지고 이제 저거 게이지 채워주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제 느낌은 이게 썸디악이 방금 느꼈을 거예요. 아, 장풍 먹다가 타이밍 안 맞아서 못 먹었으니까 일단 질렀고요. 야 용기. 자 트리거 리버설 한 번 더 리버설 또 리버설. 야 이거 야 자풀 다 했는데 10초 야, 이거 판다가 안 갈 거거든요. 안 가야죠. 판다가 안 가죠. 판다가 안 가죠. 돌려줘야죠. 판다가 오히려 안 가죠. 5초 4초 아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이걸 왜 잡히냐고. 썸니야 썸니야 이걸 왜 잡히냐고. 와 아 진짜
썸니하게 인내심 그리고 마지막에 판다 선수가 가지 않는다고 굳건히 마음을 먹었는데 2초 남은 3초 2초 남은 상황에서 썸니학 선수가 구석에서 잡기를 성공하고 본인은 백대시로 튀었어요. 꽉꽉 채운 3대2로 이제 루저스 파이널이 끝났고 저런 상황에서 쉔칸 선수는 질주 갈대배기가 있었지만 아쿠마는 질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갈대배기도 없고 슬라이딩도 없었기 때문에 장구를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제 친구지만 이렇게 보면 또 새롭네요. 이게 오프라인이었으면은 좀 안 좋은 요원들이 와서 말려야 되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와, 이거 썸니악이 이렇게 경기를 하고 지금 루머스를 만나러 그랜드 파이널에 갔다. 재밌는 건 루머스 선수도 독한 플레이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싫어하지 않는다고요? 어, 너도 독해? 나도 독할 수 있어. 이런 선수기 때문에 이거 어제 16강보다 지금 이미 1시간 정도를 더 했거든요 저희가. 예. 네.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이게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 외적인 부분을 잘 활용해서 게임에 적용시키는 것을 지금 썸니엑 선수가 잘 예시를 보여주고 있죠. 마인드 게임이죠. 마인드 네. 게임. 아 그만큼 그릇이 큰 친구예요. 예. 네. 아 이게 너무 큰데요. 대용량입니다. 대용량. 이게 원래 이게 적당한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무슨... 선을 넘었어요. 예. 네. 네, 아무튼 네. 어 대단합니다. 썸니악 선수의 어떻게 보면 좀 고행길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패자조에서 쉔칸 3대1로 이겼죠. 네. 그리고 BK 사마 3대1로 이겼는데 트래비스 스타일 판다 선수 둘 다 3대2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썸니악 선수는 4경기를 했는데 4경기 중에 3경기가 풀세트였고요. 네. 그것도 매 라운드가 99초를 다 쓰는 라운드였습니다. 지금 제가 예상했던 네. 썸니악 선수가 패자조에 있으면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브라켓 리셋 이후에 꽉꽉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브라켓 리셋도 꽉꽉. 네. 브라켓 리셋 이후도 꽉꽉.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기가 최근에 안 나왔거든요. 라운드도 99초 다 쓰고. 아, 그렇죠. 네. 타임아웃 나오기 또 되게 좋고 0초 뭐 KO 이런 것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원래 우리가 토너먼트 약간 기획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시간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게임이 그 한 경기당 최대 15분 정도를 잡아요. 3선 승일 때. 3판 2선으로 할 때 네. 그렇게 잡는데 아 갑니다. 이 전설의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프로투어 2020 호주 CPD 호주 토너먼트 그랜드 파이널 루머스와 썸니악입니다. 루머스 코디 썸니악의 장군입니다. 보죠. 자 어? 이거 분위기가 서로 걷죠? 네 서로 네. 걸어다니면서 일단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운로드 할 시간은 충분히 주고 걸어다녀요. 이 매치업은 뭐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보이긴 하는데 네. 외국 대회에서 많이 안 보이는 그런 매치업이죠. 진짜 힘들죠. 네. 와 하단 느낌 원기로 터트리고 이제 저 커맨드 잡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썸니엑 선수의 대처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이지 떨어질 때까지 별다른 행동을 안 할 것 같은데요. 리버스. 아 그러고 보니까 트리거가 2? 아 그러네요. 그리고 루머스 선수조차 스킬 2면은 네. 블라스트를 파괴하고 싶은 심리인가요? X 강선 블라스트 X 네. 뭐 그 이후의 상황 뭐 그런 거를 조금 스웨이를 피해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블라스트가 워낙 그 유효 프레임이 길다 보니까 좀 타이밍이 아 유지가 길죠. 네 애매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트리거는 끝났거든요. 코디 입장에서 약발 잡기로 번째 라운드 가져가고 있는 썸니악입니다. 네, 26초나 남았는데 끝내버리네요 벌써. 26초나 남았다. 네. 70초가 지났다. 평균적으로 한 20초 정도 남겨두고 이제 경기를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중발 X 그냥 9번. 아 대쉬가 한번 나왔어요. 자 이제 왜냐면 제가 부연 설명해드리자면 네. 썸니엑 선수가 이제 오랫동안 장군을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스트리트 파이터 4는 더 독했던 게
뭐 트리거 뭐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쵸. 기본기로 99초 한번 써보셨나요? 중발로만 99초로 피말려 죽이는 경기들을 9년간 했어요. 네. 서서 중발, 그 얘기는 서서 일상이군요. 네. 네. 그 얘기는 일상이네요, 이런 경기는. 몇 가지인데 와 이거 기가 막히게 피했는데 이거는 데미지가 조금 부족하죠. 대치대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잡고 잠깐만요. 이거 몰라요. 정말 몰라요. 20초 더 쓸 것 같은데. 이거 터지거든요 이제. 이제 슬슬 터지거든요. 쾅. 와! 이걸 점프 공격 맞으면 안 됐었는데 썸니아스에서 첫 번째 세트가 좋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좀 서서히. 네. 이제 호주에 이제 독이 깃든 생물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제 말씀해 주셨죠. 네. 독이 이제 좀 효과를 보려면 이제 좀 걸리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근데 일단 썸니악 선수가 먼저 한 세트를 가져왔다는 거는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예. 네. 왜냐면 페페 승승승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승자조에서 루머스 선수의 다운로드 실력을 보셨다면 그의 실력은 이제 페페 이후에 발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엇갈릴 수 있습니다. 네. 어 크로스 카운터 기회를 한번 보면 네. 후속까지 잘 몰았어요. 자 X는 못 썼고 대쉬를 해버렸네요. 네. 강손 블라스트 압박하고 있는 썸니악. 아 정크 노크를 아. 의식하고 제자리 점프를 해줍니다. 안 가죠. 앞 점프가 배제됐습니다 지금. 야. 트랩. 잘 때렸네요. 데미지도 많이 주고 한쪽 구석에서 반대편 구석까지. 야 스웨이 아, 저 이유긴 한데 워낙 저 이동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맞았어요. 펀시 됐고 중발 닿지 않고 파이프 아직 남아있을 때 한 대 정도만 더 때리면은 이득이죠. 근데 사라진 아, 잡기입니다. 썸니악 선수가 너무 강력해 보입니다. 라운드 다시 한번 가져가는 썸니악. 파이프를 충분히 활용해주지 않으면 네. 코디가 데미지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정말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뭔가 다른 기본기들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파이프를 들게 되면은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또 이제 욕심이 좀 생기기 때문에 아 이것도 거리가 안전하고 안전하고 같이 맞아요. 네. EX 블라스트를 스위로 받는 거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 받을 거 예상해서 움직이거든요. 썸니악 선수가 자리 바꿔주고 그냥 아예 멀리 가버리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와 카운터 맞았어요. 구석에서 압박이 어떻게 될까요? 아하, 안 하고 점프. 이거 마무리될 수 있어요. 던져놓고 빅 데미지 나오거든요. 쾅쾅 와. 아. 마무리입니다. 루머스 콤보는 확실하게 아, 시원시원하네요. 근데 라운드 스코어는 1대1. 아 그러네요. 아직 1대1이네요. 블라스트 밀어주고 이게 중발 거리를 정말 잘 재네요 썸니악 선수가. 네. 그리고 코디가 지금 강발을 좀 내밀어줬으면 어떨까 싶은데 중발 자꾸 내미니까 강발로 크러쉬 카운트 노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캐릭터의 걸음걸이 속도를 비유해서 이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정을 짓잖아요. 네. 걸음걸이가 느리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리 조절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미세한 거리 조절. 그렇죠. 이제 그걸 잘 활용하는 거죠. 다른 시각이. 네. 부정적인 것을 이제 내 무기로 삼을 수 있는. 중발. 블라스트 앞으로 살짝씩 걸어가고 있는. 와. 필요한 만큼만 가고 그 이상은 안 갑니다. 자 거리 조절하는 네. 걸 보니까. 대쉬는 사치죠. 한 번씩 대쉬 해주는데 그것도 좀 안전한 상황에서만 대쉬니까. 네. EX 블라스트를 깔고만 하지. 생으로 대쉬할 이유가 없어요. 코디가 게이지가 없으면 좀 많이 떨어지거든 성능이. 네. 이제 저 노란색 저게 대쉬죠. 네. 아 중발. 아 이거 터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리버설 한 번 더 써야 돼요. 아하. 아하. 너무 다급합니다 지금 루머스 선수. 자 아예 그냥 거리를 줘요. 시간 많아요. 네. 15초. 시간 많거든요 지금. 아 역가드 사이코 크러셔로 마무리하면서 썸니악 선수가 세트 스코 2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타이밍도 확실하고 네. 네, 거리 조절 정도는 뭐 그만큼 경력이 있으니까. 네. 아 근데 크로스업 역가드 저게 패턴이거든요 사실은 EX 니프레스 다음에. 네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낙법을 또 안 하면 좀 감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맞추고 있고. 네. 일단 썸니엘 선수의 플라이 스타일이 또 이제 재밌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기본기 주입 이런 그런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 시켜버립니다. 네네. 아예 안 가버리면 주입 네.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네, 의미가 없죠. 안 내밀고 안 가버리면 나는 맞을 게 없다.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게임을 안 해버리면 이런 일 자체가 안 벌어지는데 그걸 뭐 네. 어디까지 안 해야 됩니까? 그 하나 잘못했네요. 아, 네. 네. 게임을 안 하려고 게임을 하고 있는 저 친구 썸니엘이고. 아, 그러네요. 게임을 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데 남을 안 시켜주는 거죠. 아, 나만 하려고. 나 혼자 게임하겠다? 네. 아 이게 너무 새로운 그런 느낌이야. 역발상이죠, 역발상. 예. 남반구에 있어서 약간 그게 우리한테는 정상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니까 거기는. 무슨 얘기야. 대박. 자 같이 왔고요. 자, 모래 뿌리고 눈에 모래가 들어왔어요. 잡기! 우측 남자! 일단 홈런 해주고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아 없군요. 아 절망적입니다. 예 없어요. 파이프 한 번 정도 휘두를 수 있죠. 네 안녕 30초 안녕 나의 파이프. 정말 보내기 싫거든요 저거. 남은 시간 동안 네. 뭘 할 것 같지 않은데요? 썸니악 선수. 아하. 아 중발 밀면서 썸니악 선수가 브라켓 리셋 포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견제는 해주는데 딱 견제까지예요 그냥. 제가 제 친구라서 자랑하고 싶은데 예 너무했네. 자랑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도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아 좀 이제 제가 반성해야 될 느낌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던져놓고 구석에서 압박하고 있는 썸니악. 썸니악 압박 좋아요. 쇼타임. 루머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약손으로 잘 끊었는데 트리거 왜 답답해서 킨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브라켓이 리셋이 되나요? 중발 중발 중발은 강손 안 해요. 아무것도 거리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플라스틱 네. 그냥 수학적으로 플레이하고 있죠. 네. 네 문제를 내지 않으면 점프 앞점프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요. 약손 같이 맞고요. 오 아 마무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컴 프로토 2020 호주 토너먼트에서 그랜드 파이널 썸니악이 루머스 상대로 브라켓 리셋. 마지막에 안자강발에서 그 커맨드 잡기를 캔슬한 게 리버설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건데 리버설조차 안 하면은 대체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이제 문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틀릴 확률이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맞출 확률도 없죠. 저는 그렇게 갈 거면은 예. 게임을 안 하겠습니다. 게임을 안 하면 예. 이런 일이 애초에 벌어지질 않아요. 네. 와, 진짜. 자, 일단은 숨을 고르려고 이제 로비로 갔는데 코디가 계속 나올 수도 있지만 버디도 있어요. 근데 지금 리셋 간 상황에서 부 캐릭터를 쓸지는 좀 애매하고요. 저는 또 하나 걱정하는 게 만약에 여기서 루머 선수가 각성을 해서 아하 갑자기 게임을 잘 풀어나가기 시작하면은 이 모든 게 설계였으면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그 썸니악 선수 3대 0은 처음이었거든요 지금. 근데 네. 시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3대 0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임 3대 2 정도의 길이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시간을 꽉꽉 채웠으니까. 시간도 예, 서로 공유하는 자원입니다. 그렇죠. 예. 예. 사실 시간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착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눈으로 못 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단지 숫자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예. 대체 이 게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저 장풍 아직도 있어요. 역가드? 아 역가드 같은데 전가드였나요? 잠깐만요. 루머 선수 각성 같은데? 지금 이제 스파로 인생학을 가르치고 있는 두 선수. 자 여유롭죠? 네. 네.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시간이 59초나 남아서. 아 파이프. 아 근데 이게 진짜 코디는 네. 파이프가 해줘야 돼요. 파이프를 못하면 네. 이 게임이 지금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리도 안 되고. 네. 근데 루머 선수가 서서 강발 같은 거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중중
두들겨주지만 일단 섬략 선수가 가드를 잘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것도 안 하니까 크러쉬 카운터를 낼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버린 것 같아요. 아. 예. 내가 무엇을 찔러봐도 얘는 뭐 꿈쩍하지 않을 거니까. 일단 이득을 가져가고 파이프 활용을 어떻게 할지. 내 파이프가 두 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켜주고. 그렇죠. 예, 라운드에 두 번 키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파이프를 들고 네. 게임을 하겠다. 한 80초 게임이면은 한 번 더 네. 꺼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보통은 이제 크러쉬 카운터가 나면서 게이지가 좀 빨리 쌓여서 두 번을 쓰잖아요. 네, 그렇죠. 크러쉬 카운터가 안 나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럼 V 스킬 많이 써야죠. 아, 그렇죠. 맞잖아요. 빨리 채워줘야 되죠. 네. 네. 빨리 채웠어야지. 자, 써버렸습니다. 아직 지금 급해요. 네, 40초나 남았고 V 게이지를 남을 때려서 채우는 선택지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피해. 어떻게든 피해야 돼. 중발. 네. 여유가 있죠. 넉넉합니다 지금. 잡기. 약발. 쫑크너클. 강손. 안 통해요. 자, 백점프를 거리 좀 벌리고 있는 루머스. 잡기 안 통하고. 네. 잡기 안 쓰고. 와, 저게 어떻게 성공한 거죠? 와. 역까지 세이코 크러쉬를 막아줘야 됩니다. 지금 너무. EX 게이지도 날리고 뭐 하는 겁니까? 자, 정말 시간 활용을 잘하고 있는 예, 이 시대 장군 플레이어입니다. 중발. 던져놓고 오. 중중. 여기서는 잡기가 나올 수 있죠. 아, 이게 참 걷는 거 아니면 헤드프레스로 이동을 하니까 참 난감하네요. 저는 썸니악 선수 모니터를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눈금 그려져 있을 것 같거든요. 눈금? 예. 그건 제가 확인해봤는데 눈금은 없더라고요. 아, 확인해봤어요? 예. 저 놀러 가니까 제 옆집에 살아요. 예. 자, 일단 백점프로 거리 벌려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던져놓고 네. 약손강손 블라스트. 일단 거리를 벌리고 있기 때문에 트리거를 어쨌든 켜야 됩니다. 어우, 리버설. 잡기로 풀고. 근데 리버설을 저거보다 빠른 타이밍에 썼어야 되는데. 네, 장풍 생겼어요. 예. EX 니프레스. 여기서 루머스 선수가 일단 파이프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파이프가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트리거 있을 때 다 해야 돼요. 잘 피했어요. 있을 때 다 해야 돼요. 대공도 치고 콤보도 넣고 데미지도 넣고 다 해야 돼요. 루머스 오히려 마지막에 파이프가 없었으면 사실은 강손 대공이 됐을 텐데 네. 파이프가 있어서 모션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좀 대공 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제 잡기 나올 타이밍을 잘 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브라켓 리셋 이후에 네. 첫 번째 세트까지 뺏겨 이거에 지금 스트레이트로 네 세트를 지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정신적으로도 많이 멘탈이 이미 힘든데도 네. 네. 썸니악은 안 힘들어요 하나도. 왜냐면 풀 세트를 안 갔거든요. 네. 이미 단련이 돼 있어요. 네. 네. 오늘 네 경기 했는데 네 경기 다 한 경기 빼고 다 풀 세트 했는데요. 그렇죠. 쉽죠. 그것도 이제 시간 꽉꽉 채운 풀 세트죠. 네. 네. 노래방도 아니고 뭐. 강발, 중발. 이런 서비스는 필요 없습니다. 던져놓고 슈웨이. 약간 아쉬웠어요. 노림수는 정말 좋았네요. 와, 저 러피안 킥이 깔린 건가요? 신기하네. 잘 맞았네요. 지나가고 리퍼니쉬. 잘했어. 이 콤보 좋았고요. 와, 이것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게임이. 아, 잡기 피하고. 아, 근데 나쁘지 않아요 루머스 선수. 네. 자, 기체하고 있죠. 여유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40초 넘게 남아있었다는 부분인데 네, 40초나 남아서 아주 많이 지금 생각할 공간도 뭐 넓고 지금. 자, 여기에서 밟고 나왔는데 착지 경직이 없었나요? 퍼니쉬가 되게 빨리 세우고 네. 약발! 와, 러피안 킥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루머스입니다. 네. 라운드를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세트를 가져와야 돼요. 라운드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세트 가져와야 돼요. 라운드 정도야 뭐. 네. 네. 중요한 게 아니죠 라운드는. 우리도 한 번씩 라운드 주잖아요. 네. 정도 여유입니다. 자, 더 방어를 단단하게 굳히고 있어요. 루머스 선수가 네. 이번에는 그래도 좀 약간 전략을 변경한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쫓아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쫓아가지 않으니까 찍어 누르는데요? 네. 근데 이제 맞서 싸운다고, 그러니까 맞서 서로 방어한다 그러면은 썸네일 네. 선수는 일으켰고? 좌측 담장! 한 번 더! 좌측 담장! 두 번째! 한 번 더! 한 번 더!
제발 더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여기서 계속 막아야 됩니다. 당분간 루머스 던져놓고 이득. 약발 중발 데빌 리버스 위험해요. 뭔가 위험했는데 이거 가져갈 수 있나요? 루머스 세트 가져갈 정말 절호의 찬스거든요. 네, 절호의 찬스거든요. 엑스 세 번에 언제까지 합니까? 엑스 언제까지? 우와, 풀었어요. 잡기 낚기를 잘 끊어줬죠. 엑스 깔고 저런 방법이 있네요. 와, 정말 좋은 대응. 루머스 스웨이는 실패했지만 마지막에 약발로 마무리하면서 세트 스코어 1-1 맞춰줍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스웨이 헛친 거 자체가 저거 대응일 수도 있어요. 아예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세트 스코어 1-1. 아, 그밖에 안 됐어요? 네. 아, 네네. 브라켓 리셋 된 걸 다행으로 아십시오. 아, 다행이네요. 네. 네. 저렇게 V 스킬 2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코디 선수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니프레스. 다시 한번 니프레스. 약발로 대응해주고 있는 루머스예요. 썸니악 선수가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굳이 앞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번에는 니프레스 썸니악. 사이코 엑스. 뭐 뒤잡기 한 다음에 사이코 엑스는 뭐 장군들 다 하는 거니까. 네. 정척이죠. 네. 코디도 무적기가 없어가지고 저런 거는 가드할 수밖에 없고요. 보통 이제 트리거가 켜지면은 뭔가 걸고 싶어서 네, 뭔가 막 앞으로 예. 막 후다닥 달려가는데 그쵸. 그러지 않아요. 되게 여유롭네요. 와, 저건 잘 봤어요. 예. 스웨이를 선택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리거 켜야죠. 트리거 켜야죠. 트리거 켜야죠. 네. 와, 잘 쳤죠. 운이 좋았고요. 홈런 타자 파이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루머스 선수도 너 나와라고 하는데 대공을 실패하고 약손 던져놓고 아직 마무리 안 됐고. 아, 이거는 이거 돌 던지면 안 돼요. 돌 던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던지고 헤이즈 하나 더 썸냐? 아, 끝거리 루머스 앉아 중발. 점프 뛰다가 맞은 거 같죠, 맞죠? 네, 점프 아니면 이제 뭐 데빌 리버스 시도하려다가 타이밍이 엇갈린 것 같아요. 아, 스웨이로 지금 살짝 피해주면서 유리? 굉장히 스마트한 플레이어분인데요, 루머스. 확실히 공부해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확실히 루머스 선수가 다운로드가 빠르네요. 이거는 인페르노 네. 미스죠? 잘못 나간 것 같죠, 뭔가. 네. 저게 방향이 바뀌면 네. 약간 그냥 뒤 레버를 뒤로 한 채로 기본기를 눌러도 특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있죠. 네. 자,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섬략 선수가 트리거를 켰는데 여기서 데미지를 못 뽑는다면 루머스 선수한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루머스 선수도 충분히 참아주면서 지금 예상을 좀 없애겠다. 네. 일단 네. 체력적으로는 유리하고 근데 아직 50초나 남아있어서 네. 시간은 아직 충분히 여유 있습니다. 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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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발! 와, 히트 확인인가요? 저거는 확실한 강손! 히트 확인이죠. 러피안 킥! 완벽한 경기 운영인데! 아야야야! 이제 강손만 내밀어서 이기는 건데 그러라! 루머스 선수가 다시 한번 라운드 가져오면 세트 스코어 2-1! 토너먼트 우승을 향해 달리고 있는 코디의 신 루머스입니다! 코디의 신! 아, 코디가 이걸 하나요? 대단합니다. 코디가 여러 이제 센 선수들과 센 캐릭터들과 섞여있다는 것 자체가 네. 아, 굉장히 좀 이제 기대가 되는데 이제 지금 오히려 썸니엘 선수가 처음으로 숨을 가다듬으려고 아닙니다. 좀 준비 시간이 길었는데 네, 이미 시간은 충분히 쓰고 있어요. 이 세트 루머스가 가져가면 네. 캡콤컵에 진출하는 유일한 코디 네. 그렇죠. 최초의 코디 최코디 다 됩니다. 근데 분위기가 아, 다 잡기랑 싶어 하지 않았고요. 와, 저걸 아주 늦게 끌어쳐도 깔려버려요. 체력은 비슷하게 맞춰졌는데 지금 공격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죠. 중발, 중발로 계속적으로 뭐 네. 거리 싸움 좀 해주고 있는 약간 뭐 케미 같기도 하고요. 네. 거리 싸움은 완벽해요. 오, 대공 좋고요. 지금 루머스 선수도 반응이 바짝 올라왔거든요. 네. 좋은데요? 약간 예열이 있으면은 후반부에 되게 잘하는 선수인 거 봐서는 지금 다 이제 차올랐죠, 물이. 안장 악마 조심해야 되고요.
점점 잘하는데요, 루머스는요. 단계적으로. 예. 네. 다전제 굉장히 강한 선수였네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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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너먼트 포인트입니다. 코디 갑니까? 코디! 이거 분위기가 코디가 가야 되는 분위기가 됐어요.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요, 루머스 선수. 아니, 직업도 회계사. 네. 플레이 캐릭터 코디, 캡콤컵 진출자.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와, 아주 느리게. 네. 와, 지금 썸니악 선수 무너지나요? 썸니악 선수의 방어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썸니악 선수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약발 내밀어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 툭툭 그냥 저거는 약간 상대를 긁는 것도 있고요. 네. 저것도 할 이유가 없어요. 저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쫑크 너클 또 넣어놔도 네. 되고요. 그렇죠. 그냥 막고 리버스를 치고. 네, 여유롭다는 거죠. 야, 네가 날 답답하게 했어. 내가 더 답답하게 해줄게. 이거 잠깐 트리거 상태만 잘 견디면은 오히려 루머 선수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거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네. 근데 이런 거는 트리거 게이지만 낭비될 뿐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냥 막고 있거든요. 점프. 가끔씩 점프 강선으로 들어가줄 뿐이에요. 네. 약간 썸니악 선수의 플레이를 흡수하는 것 같은 플레이를. 이거는 구석에서 아 카우시 카운터. 자 일단 맞추진 못했지만. 야 이 코브 드랍. 야 와이프. 몰라요. 이거 한 방만 때리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썸니악 선수. 자 멀고. 와이프. 야. 자 이렇게 해서 캡콤 프로투어 2020 호주 토너먼트 우승은 루머스! 와우! 회계사, 코디, 캡콤컵 진출자! 네, 모든 걸 가진 남자 코디가 캡콤컵 갑니다. 뭔가 이제 좀 뻥 뚫린 기분이에요. 그 썸니엑이라는 막힘을 답답함을 예. 뚫어준 남자 파이프로 뚫어버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숨이 막히는 줄 알았는데 네. 와 코디가 그걸 뚫어주네요. 아니 그 썸니악 선수가 네. 처음에 루저스에서 패저조에서 올라와서 브라켓에서 탈 때까지만 해도 아 이거 루머스 좀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네, 그렇죠. 그리고 좀 이게 오늘 경기 결과를 이거 안 보신 분한테 스파 하시는 분인데 네. 오늘 안 보신 분한테 야 오늘 코디가 캐콘거 갔어 그러면 야 무지수를 하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누가 그렇죠. 믿어요 이거를. 그러니까요. 네. 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현실이에요 이제.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솜니아 선수도 재밌는 플레이를 이제 전 세계에 소개시켜 준 것도 있고, 예, 이렇게 스파이도 된다. 예, 이게 대회에서 먹힌다더라. 이런 것도 있고 루머스 선수처럼 초반에 몇 판 져도, 예, 네. 뭐 나중에 잘하면 되지 이런 거가 있죠. 그리고 네. 루머스 선수는 다전제에서 강하다라는 게 확실히 좀 느껴진 게 판다 선수한테도 그랬고 역전을 했고요. 그리고 썸니악 선수한테 브라켓 리셋까지 있으니까 얘 플레이를 좀 보자.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브라켓 리셋 당하고 내가 이기면 되지. 맞습니다. 야, 이런 약간 계산적인 플레이가 역시 스마트한 플레이라는 게 스마트한 플레이어라는 게 네. 다시 좀 느껴지지 않았나. 3대0, 3대1이 나왔어요. 와 네, 거의 완전 뒤집어버린 거죠 거의. 이게 정말 두뇌 싸움을 스트리트 파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썸니악 선수가 정말 지독한 싸움하면서 올라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랜드 파이널도 지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이죠. 그렇죠. 대신에 루머 선수가 더 지독하게 했죠. 브라켓 리셋 이후에.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한계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의 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루머스 선수의 짤막한 좀 인터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번화 파이터 있으니까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음성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안 나올 것, 안 나올 것 같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패스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캡콤 프로 투어 2020 한국어 중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뭐 여러 가지 그 예측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 예측들을 모두 다 뒤집고 그러네요. 루머스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캡콤컵에 가게 되는 네. 그런 코디가 캡콤컵 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생각지도 못한 맞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요. 정말 재밌게 네. 마지막까지
볼 수 저희도 중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번아웃 어떠셨어요? 정말 재밌었고요. 정말 이제 저는 이제 기분이 좋았던 게 이제 제 친구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이렇게 큰 대회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즐겁고 또 항상 제가 뭐 영어로 해설을 해왔지만 또 한국어로 제 친구들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저는 뭐 끝까지 뭐 한국이든 뭐 호주든 어디든 격투 게임 하시는 분들 끝까지 응원하고 그렇게 활동하면서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호주에 네.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저희가 얻을 수가 있어서 다음에도 또 기회 주시면 많이 또 이야기 또 공유하겠습니다. 호주 전문가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관련 토너먼트가 있다면 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그 여러분들께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도 역시 스트리트 파이터 5 챔피언 에디션 네네. 스팀 코드가 있고요. 와우. 그 전에 이제 우승자 예측 이벤트가 있었는데 보시면은 지금 다섯 분이네요. 와, 이 다섯 분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어떤 싸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와. 어떻게 맞췄죠? 저 많은 경쟁자들을 다 뚫어내고. 지금 여기서 추첨을 해가지고 뭐 따로 뭐 다섯 분 중에 한 두 분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다 드리나요? 제 생각에는 금액을 좀 쪼개가지고 예 이제 모두 드실 수 있는 상품권을 나눠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닉네임이나 좀 공개해 보죠. 네, 어떤 분들이 뽑으셨나? 예, 또 재미 요소잖아요, 나름. 어떤 분들이 좋습니다. 이슈팅 좋아. 그리고 엠비레인저님, 택시기사님, 핫초코 밑대님, 불사의 오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다섯 명 딱 이제 뭐 엑조디안가요? 예, 다 모였네요.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맞췄죠?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많은 루머스를 찍으셨어요. 그리고 우승했습니다. 사실 여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운도 실력이다. 아, 그렇죠. 실력을 이제 마음껏 발휘하고 증명하는 모습이 나왔네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뭐 다른 게임에서 가챠 같은 거 뽑다 보면은 뭐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실력이 좋다. 너 게임 정말 잘한다. 게임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았죠. 또 있나요? 아, 그렇죠. 대망의 스트리트 파이터 5 챔피언 에디션 스팀 코드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지금 채팅을 쳐주시면 바로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한 분 추첨하고요. 스트리트 파이터 5 챔피언 에디션 스팀 코드 여러분들 너무 탐나시죠? 스트리트 파이터 5 챔피언 에디션 정말 받고 싶으시죠? 스트리트 파이터 5 챔피언 에디션 스팀 코드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좋은 게 얼마 후에 시즌 5가 시작이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뭐 신 캐릭터인 뭐 단이라던가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또 벌써 그렇게 됐네요. 여름에 공개가 됐었는데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작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맞습니다. 조금 익혀두시면 뭐 이제 정말 밸런스도 좋고 또 이제 선수단들도 화려한 그런 스트리트 파이터를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5 챔피언 에디션 스팀 코드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즌5를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사실 파이트머니로 캐릭터를 언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굳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벌써부터 스트리트 파이터 5 챔피언 에디션 스팀 코드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55분 정도가 지금 채팅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슬슬 마감을 하고 추첨을 하고 치킨이 식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5 챔피언 에디션 드립니다. 와우. 녹음해놔야 되나? 한 분께. 자 지금 7시 43분 됐는데 막 됐는데 이제 마감하고 바로 추첨해보겠습니다. 자, 마감. 마감. 경지. 아니네요. 네, 바로 들어가 주시죠. 스트리트 파이터 5 챔피언 에디션 스팀 코드를 받으실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은요. 스트리트 파이터 5 챔피언 에디션의 주인공은 고공 행진입니다. 와, 구독자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고공 행진 축하드립니다. 고공 행진 스트리트 파이터 5 챔피언 에디션 스팀 코드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디는 고공 행진이지만 스파에서는 저공이 더 좋습니다. 뭔 소리야? 저공 너무 좋다고요. 저공으로 하는 게 세요. 기술들이. 맞는 얘기예요. 아이고. 자.
자 이렇게 해서 네. 여러분들 오늘 모든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네. 사실 뭐 그 이번 호주 CPT 좀 평소에는 많이 저희가 만날 수 없는 선수들이긴 해요. 또 에, 에. 지역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자면 이 전 세계가 한 나라라고 치면 호주는 약간 시골인 분위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뭐, 에, 그래서 좀 많이 이제 개방되지 않았죠. 그런 모습들이. 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자연과 함께하는 나라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에, 동물들도 다 크고 하다 보니까 네, 좀 항상 좀 가보고 싶은 나라인데 오늘 또 그 호주에 있는 FGC 멤버들도 간접적으로나마 만나볼 네. 수 있어서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네, 것 같습니다. 역시 버나파이터 고생 많으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우라비스 고생 많으셨고요. 에, 저희는 다음 주에 이제 투견 화요일에 투견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 그 다른 일정들이 좀 있는데 일단 다음 주 주말에 트위치에서 하는 컨텐츠가 또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일요일부터 월요일은 또 저기 그 캡콤 프로 투어 북미 지역 마지막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 CPT가 CPT 통틀어 마지막이죠. 예, 네. 그래서 다음 주도 여러분들 중계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고 또 생각나시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제 곧은 아니고 이제 월요일이 곧 다가올 텐데 남은 주말 월요일. 잘 마무리하시고. 월요일 네. 즐겁게 산뜻하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릿젤의 버더케이 사우라비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번아웃 파이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